디아블로 3, 아, 디아블로 3 할까 합니다. 근데 이 게임을 제가 처음 해서 그러는 건데, 게임을 지금 로그인을 들어온 거거든요. 로그인을 한 직후인데, 바로 캐릭터 생성 화면으로 와 있네요. 어디, 굉장히 유명한 게임인데, 이 게임이 나왔을 당시에 제가 일 때문에, 게임을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하다 이제 하게 됐네요. 아이고, 같이 한번 해보죠. 어떤 게 있는지.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디아블로 2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재밌게 플레이했었는데 3는 아예 처음이거든요. 맨 땅에서부터 해보죠. 듣기로는 굉장히 패치가 많이 돼서 갓겜이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이제 욕을 많이 먹었었다가 이렇게 정할 수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우선 야만 용사, 성전사, 악마 사냥꾼, 수도사, 강령술사, 부두술사, 마법사 이렇게 있네요. 강령술사는 구입해야 된다는데? 나 구입한 거 아니었나? 따로 있나? 모르겠네. 시즌 패스 같은 걸로 산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그래픽이 약간 이제 조금 약간 모바일 게임 같다 이렇게 보고 보니까 모바일 게임들이 디아블로 3 따라한 거겠지? 그리고 이제 2랑의 차이점은 성별이 있네요. 성별이 있군요. 역해가 있습니다. 야만용사의 역해를 보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야만용사의 역해가 있군요. 바바리안이죠? 2에서는 야 소리 지르는 것 봐. 성전사 악마사냥꾼 수도사. 아왜 여자는 머리카락이 있는 거죠? 남녀차별 아닙니까? 여자도 대머리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강령술사. 강령술사는 약간 이제 순정만화에 나오는 남자 캐릭터 여자 캐릭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얘는 너무 순정인데? 부두술사. 이거는 예전에 그 빅뱅 태양 뮤직비디오에서 나오지 않았나요? 태양이 부두술사로. 예, 마법사도 있네? 남자 마법사. 아, 여자 마법사도 그렇네. 뭔가 동양인 같이 생겼다, 느낌이. 아, 저는 이제 야만용사를 할 거고요. 성전사. 다 있네. 나는 근데 이제 부두술사랑 수도사가 기존에 이제 팔라딘이랑 네크로맨서 대체하는 건줄 알았는데 따로 이렇게 있군요, 이렇게. 내가 알기로, 지금 아마 그 성전사를 쓸수 있는 DLC까지만 돼 있나 봐요. 또 캐릭터만 하나 따로 구매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강령술사인가 보구나. 어찌됐건 야만용사로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사서 하도록 하죠. 오늘을 끝난 다음에 구매를 하던가. 하드코어와 시즌용이 있네요. 이름 선택할 수 있고요. 하드코어용은 한번 죽으면 다시 플레이할 수 없으니 이것도 2랑 똑같네요. 시즌용은 이제 시즌 한정 보상을 받으세요. 이걸로 한번 해볼까? 근데 멀티랑 싱글 그런 게 없다. 그냥 할래? 그냥 아무것도 체크 안 하고 할수 있나 봅니다. 뒤로도 있어. 괴력으로 제압한다.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퍼붓는다. 분노와 사거나 시청력을 근접으로 적을 압도한다. 분노를 생성하며 분노를 바탕으로 공격을 한다. 도리깨와 망치도 있네. 난 도리깨만 쓴다 그래서 망치가 없구나 해서 약간 흥미가 안 갔었는데 얘도 약간 땡기는데? 얘는 뭐 다음에 하고 야만용사를 하죠. 야만용사가 아무래도 이제 가운데 있는 녀석이니까 가장 첫 번째 있으니까 얘로 하죠. 전 전사가 좋습니다. 한국어 되냐? 되네요. 갑시다. 남자 뭐 이렇게 설정만 하면 되나? 그냥 얼굴 같은 것도 설정이 없어요. 이 그래도 2012년도 게임인데 너무 생성 된 거야? 아 이렇게 돼 있구나. 프로필, 순위표, 업적, 게임 메뉴, 수집품. 친구.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 처음 사용자용으로 한번 해봤던 거를 압니다. 이제 시작을 하면 시작이 되나 보죠. 설정도 있습니다. 게임 설정. 모험이라는 게 있고요. 캠페인을 완료하면은 모험이 가능하다. 뭔지 모르겠어. 그냥 하죠? 노멀로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할게요. 괴물 처치는 뭐야? 뭐 일단은 그냥 시작을 하겠습니다. 게임 시작.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할아버지로 해야 되나? 할아버지 싫어. 나 이제 따끈따끈하게 시작한 유빈데 왜 할아버지야? 난 젊은 전사가 좋은데? 왜 할아버지죠?
약간 기분 안 좋네요. 그냥 무조건 할아버지로 해야 돼? 잠깐만요. 검색 좀 해볼게요. 야만용사 할아버지. 나이. 아니, 캐릭터 얼굴 설정 그런 거 없나? 뭐라고 했죠?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나? 커스터마이징? 뭐라고 했지? 그 얼굴 만드는 거를? 커스터마이징.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나 할아버지로 해야 돼? 아, 나 할아버지 싫은데. 아, 그냥 하자. 아, 나 근데 할아버지는 싫은데. 나 할아버지 싫어. 얼마 안 남은 거 같잖아. 잠깐만. 없어요? 게임 나가자 그럼. 진동하는군. 아, 나가려면 10초를 가까이에 있어. 기다려야 된대. 사실 이 핵앤슬래시 장르는 저번에 이제 재작년쯤에,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그때쯤에 그걸 했었죠. 그 타이탄 퀘스트를. 여담이지만 타이탄 퀘스트가 제가 잠깐 하고 지운 게임인데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제 학고방인 제 친구는. 변경할래. 아, 이렇게 이제 슬롯도 있는구나. 되게 신기하네. 나 이거 삭제할래요. 잘 가시고요. 자, 이렇게, 아,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로그인 화면인가 보다. 흑두사는 대머리를 하기 싫고요. 얘는 창으로 쓰나봐. 여기 창 쓰죠. 종 때린다. 뭔가 동양 쪽 같은데? 흑두사는 생긴 게 싫어. 마법사 싫은데. 난 전사가 좋은데. 얘도 지능이야. 얘도 마법사야. 민첩 전사랑 힘 전사. 얘는 이제 궁수죠? 나 성전사 해야겠네. 이름도 그냥 전사네. 아,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이제 했을 텐데. 난 당연히 바바리안 하려고 켰는데. 원래 2에서 바바리안이 이제 대머리에, 대머리도 아니었지. 이제 몽골인 전사 같은 느낌이었는데. 근육질에. 근육질인 건 맞는데 너무 늙었다. 2의 그 바바리안인가? 왜 이렇게 늙었어요? 성전사로 하죠. 젊고 이제 스포츠. 이거는 대머리가 아니라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기르면 길어집니다. 저도 학생 때 운동할 때는 이제 빡빡이로 하다가 지금 장발이기 때문에 미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망치가 마음에 듭니다. 나는 당연히 그 사슬로 그 이제 출렁거리는 거 그건 줄 알고 걸릴라 그랬는데 망치 손맛 좋지. 아, 도끼 쓰고 싶긴 한데 할아버진 싫어. 말 존나 많죠? 이게 제 방송입니다. 갑시다. 되게 이렇게 시작해야지. 그래, 왜 할아버지 시작해? 조금 늙었다 얘도. 성전사로 가겠습니다. 아,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아까 나왔었나요? 제가 스킵했었나요? 야, 잠깐만. 잠깐만요. 내가 스킵한 거 아니거든요? 스킵이 됐습니다. 멈칫하더니 갑자기. 제가 한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참고로 이 게임을 구매하고 처음 접속할 때 접속이 안 됐어요. 버그 때문에. 이 게임 좀 이상하더라고요. 일단 시작. 이거 버그 맞나 봐. 영상 없는 거야? 아, 참. 새로 하기 그런 거 없어? 계정. 아무것도 없냐? 어떻게 보는 거지, 그 아까 영상은? 나도 보고 시작하고 싶어. 아, 그 나갈 때만 10초 대기하게 하는 거 진짜 역겹네요. 진심입니다. 정말 역겹네요. 어떻게 하면 시작할 수 있지, 새로? 아, 게임을, 캐릭터를 삭제하고 다시 만들면 되는구나. 자. 잘가 도박힘. 고마웠고. 마우스에서 아예 손 빼자. 내가 누른 걸 수도 있어. 아, 얘 잠깐만. 이거 왜 이거죠? 아까 망치 아니었나요? 아까도 이거였나? 아, 몰라. 그냥 시작해. 운명이라고 생각해. 아예 떼. 아예 아무것도 손대지. 마이크만 잡고 있어. 마이크도 손대. 일막. 한국어야. 열두울에 나는 맹세를 하고 집과 가족을 떠났다. 12살에 집 나갔대요. 16세는 스승의 죽음을 지켜보았다. 16살 때 스승이 죽었고요. 나는 그의 방패와 이름을 물려받고 그날
성전사가 됐다. 신앙으로 무장하고 의무를 따르며 자카롬의 적을 척살하는 성전사로 살고 성전사로 죽기로 맹세했다. 야, 검도 있네. 지금 인간의 마음에 다시 타락이 깃든다. 그것은 광인의 눈에서 보이고 망자의 곡선에서 들린다. 서쪽의 별똥별이 나를 신트리스트럼 마을로 이끈다. 성전의 부름을 따라 나는 간다. 16살 때는 장발이었는데 왜 갑자기 머리를 밀었냐? 더 늙어 보이게. 얘도 좀 노안이구만. 어, 이렇게 시작을 하는군요. 떨어진 별이 지척에 있다. 돌이깨입니다. 죽음도 있구나. 오, 저는 아예 처음이기 때문에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접 공격, 징벌. 아, 이거, 아, 이게 뭔가 했는데. 이게 왼쪽 클릭을 하면 때리는 거고, 방패로. 징벌이 방패치겠죠, 아마? 그리고 이제 오른쪽 클릭을 하면 공격을 하네. 그리고 진노라는 걸 씁니다. 어, 이게 만화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직업별로 이게 있나봐요. 아,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다 하셔서 다 알겠지만 난 처음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이런 것도 있어. 아, DPS도 나와. 야, 개신기하네. 정복자가 뭐야? 뭔지 모르겠다. 이건 뭐 나중 가면 알게 되겠지. 나오겠지만 알아서. 오, 지도가 이렇게 나오네. 전 항상 지도를 키고 게임을 했는데 이렇게 못하겠네요. 여기 지도가 있군요, 작게. 그러고 보니까 나 그것도 했었거든요. 그 로스트 아크도 클릭을 해서. 어, 얘는 얌전히 있는데 죽여야 되냐? 또? 어, 야, 아닌데? 방패를 안 때리는데? 그냥 가도록 하죠. 전 방패 전속 좋아하기 때문에. 오! 야, 뭐야, 이게 방... 아, 그냥 상관없나봐. 여기 등록된 걸로 때리나봐요? 어, 나는 왼쪽 오른쪽 똑같이 클릭했는데 아닌가봐. 아닌데? 뭐지? 이번에는 오른쪽. 그래, 아, 오른쪽 평타 맞네. 아까 왜 그렇게 나갔냐? 잘못 눌렀나? 아, 경험치가 엄청나게 금방 올라가네요. 빨리 가죠. 재밌을 것 같아. 이런 게임 좋아합니다. 맨날 이상한 하드코어한 게임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된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게임을 좋아합니다, 저는. 편하게 하는 거. 안녕하십니까. 오늘 길게 갈까 해요. 저는 자카롬 교회 성전사입니다. 마을에 별이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별은 오래된 대성당에 떨어졌소. 생존자는 단 한 명, 레아뿐이었소. 가서 만나보시오. 레아? 남파도 회장님, 죽은 놈들이 다 몰려옵니다. 저들을 물리치기 전에 문을 열 수 없소. 궁극하는 시체들 처치하세요. 너희가 할 것 같은데? 나 저도 경험치 들어오나? 안, 거의 안 나는데? 야, 별로 안 나. 다른 척만 하는데? 오, 내가 다 잡겠지. 오, 야, 되게 멋있는데? 제가 가장 디아블 때 좋아했던 게 질딘이거든요. 아, 너무 시끄럽다, 근데. 잠깐만요. 되게 좋아하는 게 질딘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그... 망초 때리면 타격감이 너무 좋아서 그 당시에 그 타격감은 상상을 초월했지. 아니야, 이거는 음성 크기가 있으니까 효과음 크기를 좀 낮추자. 60 정도면 되겠죠? 확인. 사악석이 참 세 보이는구나. 룽맹하네요. 레벨업. 죽은 송아지 여관. 무슨 여관 이름 이러냐. 죽은 송아지 여관에서 레아를 찾아보시오. 절망밖에 없잖아. 오, 이런 것도 있네요? 이거를 어떻게 가져오면 되는 거야? 왼클릭을 하고. 아, 왼클릭이 지금 된 거네. 확인을 하면 되겠네? 저 평타는 지금 안 쓰는데. 한번 해보자. 돌진하노. 돌진을 어떻게 하는 건데? 돌진하고 있는 거야, 이게? 돌진한다면. 방패만 돌진하시는데? 자, 갑시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뭐. 어디 보자. S가 스킬이고 C가 아이템 창. 디아블로 2도 되게 재밌게 했었거든. 잠깐 보고 막아서 잠깐만요. 잠시만요. 연락이 와서. 아, 했습니다. 나중에 하죠.
자. 시체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태워버려야. 행복한 주말인데. 와, 시체 태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 근데 이게 화면이 안 땡겨진다. 땡기는 키가 있을 텐데 안 땡겨지진 않겠. 자자. 당연히 이거 때리는 건 없네. 저런 애들. 어떻게 땡기지? 화면 땡기는 거 아예 없어. 없을 리가 없는데. 설정. 동영상 자막 있네. 이거 자막 하자. 적용하고요. 키 지정이 있네요, 여기에. 카메라 줌 있네. Z네. 어, Z군요. 마우스 휠로 안 돼요. 아, 이거군요. 오. 오, 가자. 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나는. 나 원래 이런 게임 좋아하는데 안 했을 뿐이거든요. 자카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지금 어떤 신앙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나? 세상이 끝나가고 이렇게 좋은 물건을 구해오려고. 어, 나 검 들어도 돼? 일했다오. 성직자로 날무기 들면 안 된다거나 뭐 그딴 거 있는 거 아니지? 이게 뭐야? 너 파는 거야? 아, 상인이구나. 내가 근데 아마 아이템 창고가 있을 거예요. 어, 이거 내가 플레이한 게 아니라 몰라, 돼 있더라고요. 누가 이걸 플레이했었나봐. 옛날에 늑대 아시죠? 제가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PC방에서 20연승 하면 주는 초상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누군가가 내 걸로 20연승을 했나봐요. 어, 해킹당했나봐. 아마 이제 해킹 없을 겁니다. 해킹한 사람이 처음 사용장으로 했나봐. 이런 게 있군요. 어, 이건 안 쓰겠습니다.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아쿠가 죽다니. 제작도 있네. 이런 게 있으시구만. 25레벨이야 아직 원산이구만 나한테는. 너는 뭐야? 전장이라는 작자는 훈련 입장은 뭐야? 내 목까지. 어, 뭐야? 아, 너무 좀 어두운데 게임이? 뭔데 뭘 훈련해 밑도 끝도 없이 이 게임은. 뭐야? 훈련이라면서 훈련 상대 같은 것도 안 나오는데? 이게 훈련이 뭐가 필요하냐. 이 게임 세계 슬래시 게임은 컨트롤이 필요가 없는데. 주민 있고요. 천장 있고 여긴 막혀있나 봅니다. 오. 진행하고 가라는 건가 봐. 막아놨어. 케인의 기록. 감별되지 않은 아이템이 없습니다. 뭔 소리야 저게. 아, 감별시켜주는 건가 보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저주받은 마을 트리스트럼 근처에 정착하기를 꺼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모험가들이 옛 대성당에 묻힌 부활을 찾으러 왔다. 허리가 쏠쏠했기에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 위해 신 트리스트럼이 생겨났다. 그러나 지금은 여행자가 줄어들어서 마을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장인이나 농부 등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행지, 그러니까 뭐 여행지라고 하면 안 돼. 여기가 이제 보물 같은 게 있고 뭐 사냥, 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여행자가 많이 올만한, 여행자가 먹을 거리들이 있어서 여행자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 여행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마을을 만들었지만 여행자들이 적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마을이 좀 쇠퇴가 됐다 이런 것 같습니다. 알레아 이거구나.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빛나냐. 네 방이야? 네 방은 황금으로 빛나냐? 이게 뭐야. 레아의 책. 내놔봐. 역대째 공격을 받는 상황인데 아저씨는 아직도 행방불명이시다. 럼퍼드 대장과 다른 이들은 희망을 놓아간다. 아, 발이 지났어. 믿음을 잃지 말라고 말했지. 디비니티 이런 거 다 먹었는데. 디비니티 재밌었어. 빨리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제가 원래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누구는 아저씨는 소식이 없고요. 원래 제가 이제 게임을 한 네다섯 개 정도를 매번 구매를 해서 엔딩을 보고 엔딩을 다 같이 볼 수 있게 늦게 끝나는 게임은 좀 더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엔딩을 싹 다 보고 다음에 이제 게임을 한꺼번에 구매해서 새로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이제 하나씩 했죠? 디비니티부터. 그리고 이제 폴아웃 하고 있고요. 폴아웃도 이제 마지막 DLC가 남았기 때문에 디아블로3도 이제 섞어서 할까 합니다. 할 만한 게임 마땅히. 죽은 송아지 여관에 잘 오셨소. 필요 없는 보물은 무엇이든 가져오. 아, 너는 수리밖에 안 해주냐? 적당히 쳐드릴 테니. 음식 같은 거 안 파네? 당신이 레아입니다. 사람들 말로는 별이 떨어진 곳에서 생긴 거는 다르게 목소리가.
맞아요. 아 자동으로 데커드 대화가 진행되는군요. 오래된 대성당 아래로 떨어진 데커드 아저씨가 아저씨네. 데커드 케인인가봐. 죽은 자들이 이미 되살아나고 있었어. 걔는 그래서 민병대를 모으려. 아 DLC까지 할 겁니다. 조심하세요. 보상당한 주민이 뭐야? 변하고 있어. 뭐야? 뭐야? 아 이거 적을 타겟팅하면 적한테 가는구나. 아 그냥 쓰면 방패만 던지고. 이 여관 죽여주지 않소. 지금 상황에서 드론 드립을 치다니. 뭐든 하지 않으면 죽은 자들에게 아, DLC도 할 겁니다. 그 개죠. 죽은 자를 다시 잠재우는 일 말입니까? 그 시꺼만에 제가 할 수 후드 쓰네. 후드를 쓰는지 후드를 후드랑 한 몸인지 모르겠지만. 럼퍼드 대장을 만나보세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거예요. 럼퍼드 대장이 알려준대요. 뭐 이거 대화창은 안 꺼지나? 대화 안 볼 거야. 아, 볼 생각이 없어. 공개 대화 설정. 대화를 그냥 끌 없애버릴 순 없나? 나 거슬리는데? 왜냐면 난 이제 썸네일도 찍을 거기 때문에 이 게임으로 어떻게 없애죠 이거? 잠깐만요. 대화를 아예 내려봐. 좀 아 뭐 이 게임 이따위냐? 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그럼 제가 이제 게임 대화만 켜놓으면 되겠네요? 공개 대화 말고. 아 전체네 무슨 미친 게임 아니야? 그러니까 레벨업만 보자. 아, 파티로 보겠습니다. 넣어놔. 근데도 깔끔할 것 같죠? 주민 일일이 말 걸 필요 없겠지? 가겠습니다. 아이비코에 가서 대화하라네. 나 4만원이나 있어? 야 이거 먼저 한 놈이 있으니까 기분이 좀 쎄한데? 나는 1원부터 내가 모아야 돼. 어떤 새끼가 먼저 해가지고 지금 나를 싱숭생숭하게 만들어. 난 아이템 갖고 시작하는 거 싫어한다고. 처음으로 캐삭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성격이란 말이야. 아이템 좀 줘봐. 그 포구라는 무기 사서 돈 다 써버려야겠어. 1레벨이면 입을 수 있대. 얘나 난 1레벨부터 다 입고 시작한다. 아 왜 이렇게 싸냐? 돈 다 써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돈 들고 가지 뭐. 나 검 좀 쓸래? 아... 무용능력 1에서 2 경험치 플러스 2 이거는 또 색깔이 번개 모양이 있네요 검이. 아 번개 속성이라서 이걸로 입을래. 못 잡으면 돈이 나오더라도 내가 번 돈으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경험치가 보조 속성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건 버려. 저렇게 버려지는구나. 투랑 똑같네. 가자. 도끼가 빛나. 도끼 쓸 수 있나 보다. 제가 돕겠습니다. 회사라는 시체를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당신의 용기는 높이 사오만. 달틴 대장과 민병대조차 전멸했소. 살아남자. 마이크 좀 뒤로 밀어야겠다. 믿어주십시오, 대장님. 당신 실력을 봤으니 좋소. 뒤틀린 어미와. 뒤틀린 어미와. 그 여왕을 공격하시오. 아 글씨 너무 작다. 저 끔찍한 존재를 도해내는. 이거 솔직히 아재 게임인데 글씨 이렇게 작으면 아저씨를 눈치채면서 보여? 역시 등장부터 아저. 야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오네요. 오. 방금 왜 이렇게 센 거 봤어? 왜 이렇게 다 센가? 내려가면 폐허에 더 많이 있어. 뒤틀린 어미 셋 잡고요. 뒤틀린 여왕을 처치하라. 엄마가 세 명이고. 야 데커드 케인. 여왕도 한 명 있다. 수년간 각지를 여행하며. 우리 세계의 기이한 생물들의 기록을 남겼다. 케인이... 그 중에서도 뒤틀린 어미는 아직도 뇌리에 생생히 남아 나를 괴롭힌다. 뒤틀린 어미는 아실라 왕비를 섬기던 뭐, 한 3만 원 들고 시작하는 게 뭐 문제는 없겠지. 더러운 마법에 의해 지금의 게임 하다 보면은 금방 모이는 금액 아닐까? 뒤틀린 어미는 시체 조각을 삼킨 후 개어내어 되살아난 시체를 만들어낸다. 얘가 대원이구나. 다 잡아 살해당했네. 얘 왜 이렇게 세냐 근데. 얘 역시 16살 때부터 싸운 놈이라 그런가? 참나 이거 관리 잘했나 보구만. 나도 16살 때 이제 합숙하면서 운동하고 전단지 돌리고 그랬는데 공돈벌이 하면서. 근데 얘는 아직 건강하네.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건방 떨며 사는 애들은 얼굴에 안 가. 쟤 뭔데 저 뭐 하는 거냐 쟤 토하는 거니? 어우 야 씨 뱉는 속도가 히드라보다 빠른 것 같은데?
한 방이야? 뭐야? 원래 이렇게 센 게 정상인가? 그리고 매캐한 지하실이라는 게 있네요. 잠깐 불 좀 켜고 오겠습니다. 아, 원래 이런 게임은 근접부터 해야 재밌는 거예요. 처음 할 때는 손맛을 봐야죠. 게임의 이제 맛을 보기 위해서 모든 게임이 다 이제 근접으로 시작해서 화려하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실력을 가늠할 게임성을 골라죠. 빠르지 않은데? 뭐한 거? 이래봐. 30몽다 그러는데 너무 금방 차는 거 아닙니까? 금방 차네 아주. 바지 천바지래요? 필요 없죠 별로? 아니 경험치가 아니라 아 이게 경험치 이게 생명력이구나. 회복이 된다는 거겠지? 흡혈 같은 개념이 아니라 적을 죽인 숫자만큼 회복이 된대. 뭐 이런 류 게임이면은 효과가 많겠지. 옛날 생각난다 진짜. 되게 옛날 냄새 나는 게임이구나. 저는 이제 디아블로2를 할 때 보통 이제 왕이 미쳤다. 광기에 휘말려 닥치는 대로 처형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왕이 미쳤대요. 옛날에는 그 이제 스토리를 보고 나이트메어 막 헬 이런 게 있었잖아요. 스토리를 보니까 뭔가 흥미가 안 생겨서 거기까지 못 갔는데 어우 손맛 나름 있는데? 소리 나름 괜찮은데? 근데 이거 게임이 오래가면 좀 질리겠다. 많이 금방 물리겠다. 축축한 지하실 그리고 전 같은 약간 그런 게 없다. 너무 기술이 화려하니까 약간 이제 어두움이 없어. 너무 강해 주인공. 아 얘는 죽으면은 상반신이 남는구나. 아니네? 어 장갑 나왔어. 공속도 증가. 갑시다. 방패 한번 때리면 방패 화려해지네. 여기 뒤틀린 엄마 여기 있나 보네. 번쩍번쩍거리네. 야 그 성능 괜찮은데? 여기는 해겐 슬래시의 선구자인데. 방패 때리니까 도끼가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난 방패 아니면은 아 도끼 때리네. 아 이거 그거다. 2의 초반에 나왔던 거 가시 던지는 애 그건가 보네.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제가 일단은 디아블로 3 플레이 영상 같은 걸 오다가다 유튜브 영상으로 잠깐 본 적이 있거든요. 몇 분 몇 초? 근데 솔직히 보고 솔직히 말 진짜 재미없어 보였거든요. 바코드만 막 클럽되고 왔다 갔다 거리고 왜 하나 싶었는데 일단은 뭐 진짜 하면 재밌지 않을까? 뭐 시체에서 아무것도 안 나와. 쥐만 나와. 아 얘인가 보구나. 야 뭐 이제 공세가 줄어들겠지. 한 방이야. 여왕은? 여왕 여기구나. 그냥 길목에 있네. 보조는 출력이 안 되고 여왕만 출력이 됐었나 보다. 여기 못 내려가네요? 되게 편하다. 그리고 알아서 차니까 진노가. 그쵸? 방패가 엄청 많네. 두꺼운 방패. 오호. 아 버려. 귀찮아. 아이템 칸 두 개씩 먹는 것 봐. 구 트리스트라. 디아블로가 있던 여기 맞냐 엄마들. 아 뭐야 한 방이야? 왜? 아 나 무기 그렇게 센 거 끼고 있는 건가? 아니잖아. 6.5면은 낮을 텐데. 일단 버려. 이거 뭐냐? 아 웨이포인트구나. 여기도 막혀 있네. 그렇네. 나중에 가는 건가 봐. 분해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까지만 가져가죠. 돌아가는 거는 좀 그렇고.
단검. 뭔데 이런 데 있냐 무기가. 이게 다야 그냥? 넓은데? 좀 보다 가죠. 어씨 대박. 졸라 많다. 근데 이거 약간 위치가 오래된 페어. 그냥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어 느낌이 되게 잘 막는다? 내가 만질 게 없어 그냥 알아서 막어. 가자. 이거 눌러야 가나보다. 하긴 투도 그랬지. 갑시다. 얘가 여기가 내가 여기고 일로 가라고? 아 오케이. 어 들어와 있네요. 도와줘 고맙소이다. 레아를 좀 설득해 주시겠소? 개인을 구하러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어. 용감한 아가씨입니다. 도와만 준다면 케인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빛의 축복이. 오 파충류 장식띠 볼까요? 기술칸 사용 하나가 풀렸습니다. 아 눈을 멀게 한다. 데미지도 있는 거야? 데미지 같은 게 표시가 안 돼 있네. 그냥 아예 출력이. 신규 생겼대. 102. 공기에 불을 붙여 불에 닿는 모든 적이 공격을 입힌다. 오 이런 것도 있어. 써보자 한번. 레아, 케인을 찾으러 갑시다. 먼저 대성당 문을 열어야 해요. 경비병들이 습격당하기 전에 문을 잠갔거든요. 럼퍼드 대장은 민병대가 포위를 뚫고 어머니의 오두막집까지 갔다고 했어요. 열사가 아직 거기 있을 거예요. 아 동료 된 거야? 오 이런 기능도 있네. 디아블로2에는 없지 않았나요 이런 거? 그니까 뭐 다시 가라는 거죠? 반짝반짝거리고 있죠 이거. 어 바로구나. 자 제가 문을 열게요. 니가 싸우는 걸 보겠네. 아 얘는 궁순가봐. 싸워봐. 아들이야 그분이 우리 어머님 맞지만 잘은 몰라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전 데커드 아저씨 손에 자랐죠. 아들이야. 데미지가 거의 안 바뀌는구나. 들어가긴 하네 데미지가. 근데 왜 이렇게 센 거 같지 나는? 근데 공기에 불을 붙이긴 뭘 불을 붙이냐. 그냥 때리는데 때리면 불이 붙어지나 그냥? 야 여러 의미로 엄청난데? 너무 세잖아. 데미지가 8이야. DPS가 8인데 이렇게 세? 뭔가 얘네가 너무 약한 거 같은데. 잠깐만 난이도 높이가 있어? 아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 아 그, 나이트메어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올라가? 아 그렇구나. 일단 올렸습니다. 뭐가 올라가는지 모르겠네요. 비밀 지하실이에요. 절 따라오세요. 먼저 가. 이곳엔 어두운 비밀이 있군. 사람들이 마녀라고 해도 난 믿지 않았었는데. 얘 엄마가 마녀다. 빈 대장님? 얘 엄마가 마녀라는 거 누가 마녀라는 거 알았고. 아니 높으면 빡세다고요? 이 게임에 빡셀만한 게 있나? 데미지가 안 들어가면 몰라도? 장르적으로? 뭐야? 사람 먹었나봐. 제트였지? 시체가 들어있냐? 사람을 끓였나봐. 자 여기 열쇠와 어머니의 일지예요. 잠깐 읽어봤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엄마가 문제래. 더 알아봐야겠어요. 하지만 먼저 데커드 아저씨를 구해야 해요. 제가 가볼 테니 여기에서 어머니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고마워요. 지난번 아이단이 내게 왔다. 너 오레벨이야 벌써? 근심이 가득한 마음에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힘껏 마음을 달래줬다.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어디든 아이단이 같은 거 안 생겼냐? 지옥이 펼쳐지겠지. 어, 여기 있다. 또다시 공격. 트리스트럼의 어둠이 밀려온다. 아이단처럼 나도 저들이 쓰러지지 않을까. 도리끼가 아니어도 쓸 수 있겠지. 캐릭터 이미지는 도끼니까. 그렇죠? 작아서 여러분이 보일란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여러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요즘 자, 여기 열쇠와 어머니의 일지예요. 제가 가볼 테니 여기. 근데 요즘 많이 그런 게 생겼어요. 처음에 이제 할 때는 방송을 다 이제 아는 사람만 와서 봤는데, 방송한 지 좀 되면서 이제 처음 보는 게, 아이 뭐야 해본 적 없는 게임인데도 와서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더라고요. 아 이제 잘 안 죽네. 아 도리깨로 변했어 무기가. 와 이거 범위 길다. 뭐 디아블로 3 들어는 봤지만 흥미가 없었다 그러신 분들도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디아3 요즘 하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로스트아크 그렇게 재미없다면서요. 난리더만. 활력은 뭐냐? 끼지 뭐. 난 로스트아크 그것만 그 메인캐만 깨고 뺐는데 잘 뺐어. 어, 그거 보니까 게임 자체가 뭐 모모코 씨앗 그런 것도 있고 뭐 파밍하고 물건 캐고 보니까 내 예상이 맞았어. 오래 할 게임이 아니야. 스토리는 진짜 잘 만들었는데 딱이야 딱. 활력이 체력이에요? 알겠습니다. 유지의 수정은 뭐죠? 아마 스텐일 겁니다. 어, 시즌을 클릭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야 근데 이걸 하는 날이 왔네 결국. 예전에 타이탄 퀘스트 할 때 같이 이제 하자는 댓글들이 있었는데 이 게임은 내가 일단 엔딩을 본 다음에 같이 하던가 하겠습니다. 할 사람 있다면은. 뭐야? 아, 이, 어우, 잘 만들었네. 데커드 케인의 흔적을 찾아다 여기서. 왠지 엄청 귀찮아질 것 같은데 게임. 근데 얘네 게임. 가까운 곳에 있어. 이거 뭐냐? 오, 데미지는 하나도 안 들어가네. 당연히 죽을 줄 알았는데. 근데 엄청나게 세졌다. 그냥 스치기만 해도 다 죽었었는데 어려움으로 바꾸니까 뭐야 이거. 기괴한 살떡으로. 뭐야? 아 때리는 거야? 아, 뭐 하나 했네. 어, 왜 이렇게 튼튼하니? 오 얘 뭐야. 아 개더러워. 아씨. 아 극혐. 이렇게 징그럽게 만들어도 역시 스카이림이 더 징그럽구나. 죽은 자들을 벌레만 한 게 없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카라트여 절 구하소서. 안 도와줘도 되니까. 아카라트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아 이거 성지자 같은 건가 봐. 이거 뭐냐? 움직임이 멍청한 존재로 보일 수 있으나 오 이거 뿌릴 수 있나 봐. 추하게 일그러진 몸뚱이 안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살 밑에는 가시가 숨겨져 있고 역겨운 기생충들이 아, 몸속에 웅굴거린다. 상위 악마가 이 끔찍한 존재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다. 악마가 만든 것 같다.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암흑의 존재가 말이다. 어, 힘 올려준대 이거 입자. 어, 가려면은 귀찮을 것 같은데 집에 가는 키가 있나 따로? 전에 그 포탈책 같은 거 내가 지금 없거든요. 포탈책 파는데도 없던데? 아 몰라 일단 싸우고 생각해. 아 스킵할 생각은 없습니다. 잘 읽어야죠. 나중에 줘요? 그냥 진행해야겠네요. 아 왜 안 때리니?
시체 박쥐가 이 땅을 휩쓴 신종 역병의 주 원인으로 보인다. 야, 박쥐가 이 좁은데 살아? 내가 트리스트럼으로 돌아온 이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박쥐 좁은데 사니까. 이곳에 깃든 악의 박쥐를 많이 안 만나봐서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아직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사실이 두려울 따름이다. 주주동물은 아직 있나요? 나 주주동물을 오픈 당시에 갔었는데 엄청 옛날에 그때 주주동물은 수족관인가? 어 이거 하면은 어디서 떨어지? 아 저거구나. 오 이거는 아니네. 데미지 아니네요. 저렇게 떨어지는데 데미지가 아닌거냐? 이해가 안되네. 퀘스트를 깨야지 경치가 엄청 많이 들어오나보다. 싸우는 걸로 경치가 별로 안 들어오네요. 아이 살덩이가 튼튼하던데 한꺼번에 모아졌다. 알려버리기도 해? 빨리 와봐. 그냥 난이도 낮게 한 번에 잡을까? 약간 볼거리가 없는데 게임이지? 생각보다 생각도 안 달아? 오래 버티기만 하지. 진노가 더 필요해. 야 이거 잠깐만 진노가 더 필요해? 그러면은 그 수업도 성전을 멈출 수 없다. 이게 무슨 경우냐 이거는? 아, 내가 더 화나야지 쓸 수 있다는 거야? 골 때리는 게임이네. 아직 화가 없어? 이야. 이게 스트레스인가봐. 때리면은 스트레스가 풀리는거지. 이게 뭐냐? 고물고블린? 고블린도 있구나 이 게임에. 악마가만인 줄 알았는데 엘프도 있나? 막 나왔다. 자원 수급 스킬을 써야 자원이 세, 자요 자원이 차요. 아 이거 얘기하는 거죠. 베이 같은 거. 그건 알겠는데 이게 말하는 게 좀 골들이잖아요. 내가 화가 부족해서 기술을 못 쓴다는 게 지브로 이상한 게임이네. 왜 이렇게 온천지 다 있냐? 줄일 가치가 있는 놈이야 이거. 주민이 다 있었고. 야 끌어당기는 것도 있어. 바닥 찍으면 때리네. 바닥 찍어 때리는구나. 두 번 때려야 때리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리고 지금 봤는데 물약도 있네요. 물약이 무한대가 있나봐. 어 이거 되게 편하다. 시간 제한이 있는데 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물약 등록하는 거였거든요. 주워서 등록하고 그거 편하네. 이렇게 편하니까 잠 오는 거야. 게임을 좀 힘들게 해야 되는데 숙면제라는 말이 어떤 의도인지 알겠다. 너무 시끄럽다 근데. 아 내 목소리보다 시끄러운 거는 옳지 않아. 물약도 전설이 있다. 왜 이렇게 시끄럽지? 오디오가 왜 이렇게 높아져? 30. 아 이게 높낮이가 높으면은 낮은데 있으면 데미지가 안 들어오네. 범위에 있어도 폴아웃의 핵미사일 같은. 아 뭐야 라크단이는 두루마리. 라크단 아니다. 난 저주받았다. 한때 네오리광의 군대를 이끄는 대장이었던 나는 우리 땅과 폐하의 명예만을 위해서다. 아... 그 어둡고 타락한 심장에 칼을 꽂아 넣어야 했지만 나만큼 폐하께 진심을 다했던 자는 없었으리라. 그런데 충신이었다네. 생긴 거는 약간 이제 공부하는 녀석 같은데 힘쓰는 놈이었대. 힘도 쓰고 공부도 했나보네. 아 이거 한 방에 안 나오니까 조금 보기 거슬리네. 뭐야 아 여기가 맞는 거야? 아 잠깐만 길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를 가라는 거겠죠? 껌뻑껌뻑거리고 있으니까 뭐 가져가라면은 구비칼
오, 이벤트다. 사악한 놈들, 저리 꺼져라, 꺼져. 무너지지 않게. 저리 꺼져라, 저리 꺼져. 대공왕,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적혀 봤으니 내가 겪었던 고통을 모두에게 안기리라. 경비님, 저쪽의 뼈를 가져가라. 야, 너 계속 레오릭이 세우니까 걔 아닙니까? 쟤 계속 맞으면 죽냐? 안 맞는데? 나한테 오는데? 레오릭이 걔 디아블로 1 그거 아닙니까? 그 아빠? 주인공? 아 맞다, 나 1번 기술 한 번도 안 써봤네? 아, 저 방향으로 쏘는 거야?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신북이라면서 해골이 그렇지 뭐. 한번 나 기술 써볼래. 야, 봐. 아, 실병 내면 못 봐서 못 오는구나. 내 취향은 아니다. 그리고 진노 같은 게 달진 않네요. 아주 꿈도 희망도 없는 곳이구나. 아주 이건 이놈의 게임은 뭐 피하고 할 것도 없는 건 너무 안다는데 내가? 너무 튼튼해. 아무리 건방여도 그렇지 다 틀어막으니까. 가죽 두건. 어, 두건 나왔다. 야, 모자도 있네요. 처음 먹어보네. 이게 가죽 두건이냐 이게? 이게 어딜 봐서 가죽 두건이냐? 아, 이해가 안 되네. 이거 어딜 봐서 가죽 두건이야 이게. 아, 살짝 골 때리네. 공속 올려준다네? 이것도 가죽이냐? 이것도 가죽이네? 아, 고맙네. 근데 왜 날 위해 위험을 무릅쓴 겐가? 당신 조카가 찾아달라고 부탁해서 그러기로 했어. 아, 레아가 잘 있다니 다행이다. 이게 가죽이라니. 잘못되었을까 염려했는데 고지도를 보고 지금은 안 되겠어. 나중에 가는 데구나. 따라가기? 어디로 갔냐? 비밀문으로 갔나? 오, 별에 대해 이야기할 게 있네. 트리스트럼으로 오게나. 오게나. 숨겨놓은 거 없니? 뭐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 얘. 난이도랑 랩이 낮아서 그런 거다. 그럼 한번 난이도를 올려보죠. 게임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난 게임을 만든 기억이 없는데. 레아는 되게 금방 갔다. 결국 케인은 찾으러 오지도 않았어? 지 갈 길 갔어 그냥. 어떻게 하면 되지? 게임 설정인가? 이어서 갈 수 있네. 고수, 달인. 뭔 차이예요? 마법 부여 장비를 최적화한 플레이어에게 적절한 보석과. 아, 장비네. 그러니까 데미지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거 차이네. 그럼 난이도가 그거네. 스카이림식이네. 그냥 뭐 적이 많아지고 세지고 그러는 게 아니네. 야, 그럼 이거 올라가는 것도 25% 올라가? 야, 이거는 75% 올라가는데? 하자 뭐 그냥. 어때 일단 해보면은. 아, 뭐야 이게. 뭐야 이거. 깃발 있네? 모양. 아, 업적을 깨면 주는구나. 나 허름한 게 좋아. 허름한 거. 무늬는 무늬는 필요 없지. 근데 색깔이 너무 칙칙하다. 인장은 뭐야? 아, 이거구나. 거미, 전갈, 뭐 이딴 거밖에 없냐? 두꺼비. 나무가 낫겠지? 자연을 사랑해야지. 강조. 아, 이게 뭐냐? 이거 왜 만들었냐 이런 거. 염료, 염료.
파란색 좋아. 파란색 좋아. 그렇지. 아저씨, 살아계셨군요. 다 너와 여기 네 친구 덕이지. 야, 이거 옷 입으니까 멋있는데. 오, 사태질도 해. 이제 내 깃발이다 이 말이야. 종말의 예언에는 그 별이 종말의 옛날에 사태질 해봐. 야, 성직자라 그런지 상도덕이 있네. 노인네한테는 아저씨, 사태질을 안 하죠? 그만하세요. 지금은 아저씨가 돌아오셨다는 게 중요해요. 야, 너 옷 다 입으면 멋있을 것 같아. 뭐야? 멈출 수 없다. 어, 방패 있네 나? 야, 여기 방어력 높냐? 힘 14에 더 좋은 방패네. 내 취향이야. 할 말 있나? 왕은 한때 존경받던 군중 레오릭이었네. 디아블로의 악에 물들어 미쳐버렸지. 레오릭은 도와줬구나. 아, 집도 있구나 할아버지. 자신의 영혼까지 잃은 끝에 결국 무릎을 꿇었지. 이제 다시 뒤를 누르면 하늘에서 깃발 떨어진다고요? 아, 할께서 이거 보고할게요. 제가 치유하겠습니다. 해골 왕을 물리칠 열쇠는 그의 왕관이네. 대장장이 히드리그를 찾게. 대장장이가 왕관 위치를 알고 있다. 너는 뭐 하는 애야 그러면? 나는 우리를 지키는. 지키. 아하. 기다려야 돼. 아, 뭐야? 쿨타임도 있어? 뭐야? 어떻게 이거구나. 분해 한꺼번에 어떻게 하지? 그냥 클릭하면 되나? 아, 이거군요. 되고 있는 거야? 뭐야 이건? 내가 끼던 무기 간 거 아니죠? 나 아이템 구매했었나? 그럼 상현한테 팔아야겠구나. 니 거는 야 안 가르친다. 골 때리네 게임이고. 가져. 아, 이거 얘는 안 팔아지나 봐. 상점에 가서 팔아야 되나 보다. 상인. 이번에 괜찮은 물건을 좀 파냈는데 한번 눌러 보시오. 벌목 도끼. 아, 도끼 갖고 싶은데. 아, 공격력 2% 올라가고 아, 공격 속도가 2% 올라간다네. 이거 좋은 겁니까? 2% 정도면은? 됐다. 필요 없을 것 같다. 아, 그 경험치를 많이 준다네. 경험치 주니까 먹자. 어차피 돈 내가 번 것도 아닌데 그냥 막 써. 원래 주운 돈은 빨리 써버려야 되는 겁니다. 케인을 구해주신 분. 안녕하세요. 아, 나 네 집 가서 파밍 좀 할래. 뭐 없냐? 야, 왜 이렇게 넘냐 집이 슬슬 틀데없이 불안하게. 뭐 나오는 거 아니냐? 마침내 트리스트럼의 오래된 대성당에 도착했다. 야, 되게 넓네. 군주 디아블로 심지어 아무것도 없어. 인류를 타락시켰다. 근데 마법사 집하면은 디비니티의 그 집처럼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아무것도 없냐 집에. 위험할까 봐 걱정한다. 하지만 불타는 지옥의 마지막 이게 뭐니? 아무리 노인네 혼자 산다지만 병 걸려 뒤지겠다야. 아, 쓸데없이 넓어. 이런 것도 있고 이 정도만 있어도 되는 거야. 이것만 있어도 여기다 침대랑 목욕탕만 넣어도 그냥 다 있을 거 다 있구만. 뭐 이거 왜 있는 거냐 대체. 쓸데기 없이 혼자 살면서. 아, 혼자 사는 게 아닌가 보구나. 차가 두 잔이네. 그릇 두 개고 레아랑 같이 사나 봐. 경험치 판단이 맞는데 무슨 말이에요. 책? 또 있어요? 없나 봅니다. 아, 내가 오면은 이렇게 뚫려 있구나. 잘 돼 있네. 아이템 구경하는 맛에 하는 건데. 아, 내가 어떻게 이거 약간 이제 아이템 구경하면서 구매하면서 이제 정통으로 이제 RPG 하고 싶다 그랬는데 구매할 만한 게임이 아니네 이것도 또. 비전 무기는 뭐야? 비전 무기라는 비전이라는 데미지가 있는 건가? 공격력 90% 상승이야. 회복력 700% 상승. 내놔. 아, 도리깨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건 또 못 쓰네. 강령술사 거래. 이건 네 전용이구나. 이게 성전사 전용이네. 양손 무기네. 이건 한 손이고.
근데 이건 양손인데 왜 더 약하냐? 이건 1레벨이고 심지어? 뭐죠? 됐어. 데미지 90%면 올려야 될 것 같긴 한데. 대장장이 만나러 가는 건 대장장이가 좋은 거 팔겠지. 그쵸? 하필 대장장이 만나러 가는 건데. 퀘스트 지날 때마다 책 같은 게 숨겨져 있어요. 아, 전 그런 거 안 모읍니다. 아, 그런 거 모으기 시작하면은 귀찮아서 못해요 게임. 아, 너가 대장장이냐? 저는 모코코도 다 버리고 왔어요. 당신이 레오릭의 왕관을 찾는 일. 장무라. 아, 야야야 대사. 야야 대사 스킵하는 건 오바지. 아, 됐어. 회복력이 1000% 느는 건 뭐야? 아예 회복이 안 되는 상태였다는 거야 그러면은? 아, 저런 게 있네. 양손 무기야. 근데 아까 거 왜 이렇게 좋냐 그러면은? 한 손인데 90%였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저거 사고. 어차피 돈은 내가 번 게 아니니까. 어디 보자. 아이고. 어디 남의 돈 좀 써볼까? 여러분들 한국어로 써있는 거 해석 안 해줘도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한국어로 써있기 때문에. 영어 물어볼 땐 아무도 해석 안 해줬는데. 한국어는 귀신같이. 왜 네 집이야? 뭐 이건 뭐냐? 어우 야. 야 두 배 된 거 맞아? 너 불사신이지? 뭘로 싸우는 거야? 망치로 싸우네. 오, 도리깨로 쓰니까 좀 어울린다. 얘 아내가 대장장이 아내 죽이러 온 거라고요? 얘 아내가 그럼 그거네. 그 여기 사람들 치료하다가 같이 갔나보다. 불쌍한 놈들이구만. 여러분들 자기 아는 거 알려주겠다고 하는 이거는 알겠는데 혹시 스포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건 어차피 내가 게임 하다 보면 다 보게 돼 있어요. 난 전혀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를 안 해줘도 됩니다. 그냥 딱히 알려주지 않아도 돼. 아시겠죠? 난 그냥 혼자 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도살의 민감한 투창. 투창이면 던지는 창 아니야? 떨어지네. 30% 나름 센 거네. 파는 게 진짜 약하네. 큰 빚을 졌어. 난 히드리그 에이먼이라 하오. 빚이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하지만 레오릭의 왕관을. 아, 성격이 되게 좋다. 빌려준다면 좋겠군. 그냥 그럭저럭 착하지도 않고. 착한 놈이면 좀 짜증나는데 나쁘지도 않고 적당해 그냥. 할아버지의 무덤은 흐느끼는 벌판의 묘지. 그러니까 나 레벨업해서 뭐 생겨도 여기 뭐 뜨질 않으니까 내가 찾아서 해야 되네 그냥. 그렇네. 야 뜨질 않으니까 내가 레벨업 한지도 모르고 있었어 이거. 뭐야. 다섯 개씩 룬이 있습니다. 룬 지정하세요. 스킬이 몇 개 없다 했더니 이런 게 있었군요. 오늘 뭐 지금 없네요? 뭐 지정하긴 개뿔. 아 여기 있네. 오, 맛딜 넣으라는 거네? 포효. 아 이렇게 뜨는구나. 여기도 생겼어. 넌 멀었구나. 방어도 있네. 야 이거 그냥 생존 스킬만 있어. 약간 지금 필요가 없는데 나한테는. 딱히 생존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알아서 사는데? 이거 할아버지 계속, 아저씨 계속 따라오네요? 열어주겠다고? 내가 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아저씨 왜 있던 거죠? 뭐 도와준다고 그러지 않았나? 왕관을 준 건가 나한테? 위치를 알려준 건가? 이게 다란 말이더냐. 쭉쭉 가면 되겠네요. 벌써 1시간 했어, 나 게임?
너 방금 킨 거 같은데? 좀 사기인데? 아 뭔가 좀 멋있다. 아 이건가봐. 방패가 날아가고 잠깐 좀 때려야겠다. 이름이 다르다 이게. 날아가고 뭐 저 약간 이제 산탄총처럼 이렇게 분사가 되잖아요. 좀 쏴봐. 아직 안 되네. 채워봐. 쏘면은 이렇게 분사가 되네. 오 되게 머네. 그러면 얘가 돌진까지 하는 앤데 기술이 엄청 멀리 나가는 거네. 오오 야 거의 죽을라 그래. 얘가 능력이 좋아서 맞지 되는 건가? 모르겠다. 체력이 튼튼해진 것 같긴 한데 적들이 보니까. 얘가 방패로 막으니까 이렇게 튼튼한 거겠죠? 어 너무 튼튼한데? 내가 지금 사막을 하라는 게 그거잖아. 챕터 얘기하는 거죠? 뭐 액트 1, 액트 2 뭐 이런 거. 사실 이게 지금 최고 난이도인데 이렇게 튼튼한 거 보면은 아 역시 DLC 캐릭터가 세구나? 뻔하지 뭐. DLC가 짱이요. 볼 것도 없지. 장수가 더 세겠는데 그럼? 아 개징그럽게 생겼네 진짜. 돈 많이 주는 놈도 있네. 금방금방 모으겠다? 근데 4만원 모은 놈은 어디까지 한 거야? 그냥 그 무료일 때 하는 것까지만 한 건가 걔는? 4만원이면은 몇 마리 잡은 걸까? 원래 이제 근접 애들이 원거리보다 데미지 왕이 있다 알겠습니다. 어 이거 한 번에 싹 밀 수 있나? 아 왜 글로 가냐? 아 예쁜 각도였는데. 힘의 구슬 뭐야? 이동 속도가 증가하고 적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 오 1분 동안 한정이야. 뭔지 잘 모르겠다. 솔직히 세진 것 같은 느낌이 모르겠어. 지금 20인데 이게 끝나면 더 내려가겠죠? 뭐 지속이 엄청 오래되는 것 같다. 근데 이것보다는 아까 그게 더 마음에 든다 개인적으로. 때리는 게 레벨업 하면은 새로운 거 풀리니까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좀 데미지 들어가는 거 주면 안 되나? 아 마음에 안 드는데 난 이런 거. 그리고 스킬이 이런 게 있으니까 투보다 훨씬 이렇게 다채롭긴 하네요. 투도 시간 제한 그런 스킬 있었나? 어디 보자. 눈부신 방패. 쿨이라서 지금 선택이 안 되는 건가? 30초나 먹네? 써보자. 오! 야, 이펙트 되게 예쁜데? 미쳤는데? 엄청 예쁘네? 야, 이거 괜찮다. 새로운 공격 없냐? 아니 이거 써라 그냥. 저 없어도 난 넓게 때리는 게 좀 편하다 보는 입장에서. 뭐야? 투영의 웅덩이 경험치 획득량 증가. 오 어 왜 이렇게 튼튼하냐? 딱 대라 이 말이야. 오 왜 이렇게 튼튼해? 많이 모은 뭔가 많이 주니까 이게 튼튼한 거겠지? 진노가 모자라. 전략이 지금 필요가 없네 거의. 컨트롤이 필요가 없네. 아, 또 줬어 이거? 납작 도끼. 아 도끼가 좋은데 도끼가 별로 안 쎄. 아 나 도끼가 좋은데. 아니 나 이거 싫은데 돌이깨는. 아 분명히 나는 캐릭터 선택하면 그게 있었는데 이거는 수도사 거구나. 그 망치 나 그걸 한번 때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망치가 안 나오냐. 튼튼한 것도 은근 괜찮은 것 같다. 편하다 튼튼하게. 그렇지. 아 그냥 그렇지.
하나구만 아주. 학살자. 게임이 워낙 할 게 없으니까 솔직히 이거 때리는 게 다잖아요 지금 보면은. 다른 거 다 해놓은 거 같은데. 아 저기 불 태우면서 죽나 이거. 한 맺힌 학살자 1.75배. 모아서 잡자. 야봐. 오 구랩을 냈다. 광기를 섬기는 스코르 베노트. 스코르 베노트라는 게 사람 이름인 거야? 아니면은 뭐? 어 뭐 젠된 건가? 뭐 왜 있냐 여기? 무슨 그냥 이 악마의 종류 이름 같은 건가? 아 그만 끌어당겨. 참네. 이렇게 튼튼한 거 보소. 아 너무 오래 걸려. 아 너무 오래 걸린다 인간적으로. 그냥 스토리 위주로 보죠 우리. 경험치를 그냥 짧게 잡는 거 잡는 게 나은 것 같아. 스킬 생겼네. 조롱. 분노를 생성한다. 이리 와. 어 낮게 보죠. 아 너 귀찮다. 어려움 보통으로 갑시다. 이게 잡는 게 화끈하고 좋네. 오래 풀어. 아 여기 그리고 이제 좀 안 들어가네 슬슬. 난이도를 높이는 게 의미가 없어. 어차피 높인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안 죽어. 도발을 해서 불러야 되는구나 이런 애들을. 아 씨. 게임이 좀 나랑 마음이 안 맞냐? 기절을 시킨다? 오 기절을. 기절이 벌써 그런 게 나와? 너 뭐 생겼다 그러지 않았냐? 이게 신규 불진한데 데미지다 이게. 헌신을 소환한다. 오 27레벨에 헌신 소환이 있대요. 막고 있는 데미지 안 들어오죠? 이건 내 못 봐. 아 막고 있어 못 보는 건가? 회복이야? 이거는 이거 홀딩이네? 아 약간 아 뭐 때릴만한 거 없나? 좀 때리고 싶은데 막 어우 야 치직거리는 것 봐. 다 덤비라 이 말이야. 어 바로 그냥 기절하네? 어 그냥 기절하네 한 번에? 첫 타는 다 기절인가? 아니구나 확률이야? 어. 쭉 가보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아무데나 가. 아 여기 떠 있네. 아 저기네요. 어우 세다. 아 왜 자꾸 한 마리씩 나와. 그냥 한꺼번에 나오지 씨. 가서 그냥 중요한 것만 잡아야겠다. 아 어, 기분 나쁘네 이 게임. 이거 기다렸다 잡던가. 25%니 한 때리고 간다. 어 자동문이야. 자동저장이야. 근데 이 말은 어떻게 저장이 안 되고 있다는 건가? 그냥 끈 시점에서 된 줄 알았는데. 묘지의 밑에 서기관 재단을 찾아라. 묘지 밑이라는 게 여기 얘기하는 거죠? 이런데 다른 데도 있나? 여긴 잠겨 있네.
오호. 그거구나. 그 뭐야? 그 TDL 갇혀 있던데. 그 벌레 그 어 나 사람 얼리는 벌레 있던 그거네. 랜덤인가 보네. 이런 거 참 좋아한단 말이야, 얘네들은. 그 랜덤 맞죠? 야, 척하면 척이야. 나는 모든 야, 나 요즘 좀 너무 좋다니까. 온갖 게임들. 나는 추리 게임 같은 걸 하면 안 돼. 너무 잘 맞추니까. 하... 나 죽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이지? 진노가 더 필요해. 아, 아니군요. 색깔만 화려하지 별거 없었구만. 망나니 혼란마. 이름이 혼란마야. 어, 기절 너무 좋다. 뭐야? 이상 없으려. 아, 벌레 개징그럽네 진짜. 이렇게 넓어도 되나 하나하나가? 여기만 넓은 건가? 너무 귀찮아지는데 솔직히. 묘지 뒤지는 거면은 별로 재밌는 것도 아닌데. 에이, 뭐 제한이 있겠지 살짝. 여기가 맞다거나? 늘어져 그럼. 안돼. 운이 나쁜 친구. 와, 아, 도발 너무 짧다 범위가. 한꺼번에 싹 쓸어서 그냥 한꺼번에 밀어버리고 싶은데. 이런 게 또 몸몰이하는 재미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이렇게 이렇게 한 바닥에서 많이 기어 나왔냐? 계속 나오네. 이 게임을 재밌게 즐겨야지 오래오래 가거든요. 새로운 신작들 나올 때까지. 근데 마음에 맞는 게 없네. 2층까지 있네. 여기 맞구나. 야, 이거 랜덤 맞죠? 원큐라고? 오늘 이거 잘 풀리겠는데 게임이? 어, 야, 잠깐만. 이동 되냐 여기? 아, 이름이 토마각이네. 어, 왜 이렇게 많이 다냐? 방어력 올리는 게 얼마나 막아주는 거야? 왜 이렇게 잘 막는 것 같지? 벌채 도끼. 오, 양손무기네요. 데미지가 떨어집니다 오히려. 근데 한번 써봐야죠 사람이. 이제 양손무기도. 야, 양손도끼는 너무 좋아. 내 취향이야. 시체 덩어리는 제대로 된 매장 절차 없이 집단 매장지에 던져진 인간 시체로 무지개 색이네? 가죽 소매 장식이지만 가죽. 어, 이건 가죽 같네? 자악한 마법으로 인해 한 덩어리가 되면. 아, 이게, 아, 이게 장갑이고 이게 손목이야? 그 앞에서는 와, 내 지식도 소용이 없었고 경험치도 올라간대요.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 가면 되네요. 누구든 마찬가지였어. 아, 뭐, 찔러 돕기로. 아, 권능. 오, 어, 뭐야? 도끼, 양손 도끼지만 도리깨를 휘두른다. 힘겨운 돌. 아, 얘가 그거구나. 수호하는 애구나 이거를. 엄청 느리다. 모션 살짝 재밌는데? 마음에 드는데? 손말이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내 말이랑 자꾸 끊겨. 노가리 까고 싶을 때 하는 게임이 딱 이거다. 맨날 이제 마블 켜놓고 노가다 깔 필요가 없구나. 덤비라 이 말이야. 어, 데미지 들어가는 것 봐. 무덤의 보복 볼까? 한손검도 한번 껴봐야겠죠? 이건 하려고. 붉은색. 오, 내 마음에 드는데. 어, 찌르는 거 빠르다. 잠깐만요. 더 센 거예요 이것보다? 어, 더 세네. DPS가 훨씬 낫네. 오, 약간 큰 방패 짧은 거만 있고 로마 병사 같은데. 아, 이게 샤오문인가 보다. 티키로 가는 거래요? 돌아가야 돼. 쿨이 있네. AOS 게임 같네. 지속 기술 패시브. 어디 봅시다. 아, 여러분들 그렇게 중계 안 해도
다 맞춰서 갑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거 이렇게 껌뻑껌뻑거리도 다 보죠. 한손무기 사용할 때 공속수가 15% 증가하고 이렇게 많이 증가시켜줘? 열성 오야 이게 뭐야 오 이거 개 오야 이런 것도 있어? 개신박하다 와 개신기하다 오 개신기해 한번 때려봐 이거 전투 테스트 어떻게 하지? 와 이거 되게 재밌네 게임 대박인데? 왕관을 찾았소?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그러니까 이제 한 손무기 탭에 양손무기를 들 수 있는 거죠 어우 야 이거 모션을 보고 싶다 데미지는 훨씬 낮아졌어 별로 안 셌어 아 대장자이가 원래 여기 있던 개구나 자 검은 왕의 머리에 처음 씌워지던 아 왕관 주는 거네 산 만드는 일 말고 마음을 쏟을 일거리가 필요하오 오늘부터는 사는 의미가 있었으면 하오 그렇다면 제 성전에 동참하십시오 일은 힘들고 보상은 적은데다 죽을 수도 있어요 열정페이입니다 그것도 깊은 일일 것 같고 끔찍하기도 하고 와 너무 멋있다 얘 야, 완전 내 취향인데? 장비가 룩만 보면 솔직히 그래픽은 제쳐두고 룩만 보면은 다크소울보다 더 맘에 들어 모험용 끈창 양손무기군요 DPS는 조금 늘었습니다 약간 마음에 드는데 가자 뭐야 이거 사랑하는 히드리그 절망하지 마요 내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 왕관을 가져왔습니다 아 결국 해냈군 왕관이 있으면 나를 구해냈던 그 방에 있는 잠긴 문을 열고 왕가의 묘실에 들어갈 수 있네 해골왕을 찾으면 왕관을 머리에 올려놓은 다음 10레벨이네 벌써 처치하게나 떨어진 별을 찾는데 필요하다면 그를 처치하겠습니다. 꿈도 희망. 아, 왔다. 깃발 세울 수 있지. 재밌을 것 같은데 빨리 해보자. 맞다. Z지. 맞아. 나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더 예쁜데. 물 위험하지도 않은 것 같고. 와, 이거 완전히 그건데. 간지 쩌는데. 한 손으로 양손목이 드는 거 개 마음에 드는데. 근데 양손무기가 그다지 좋은 것 같진 않아 퍽을 보면은 한 비교 좀 해볼까요? 무기 자체가 저게 더 센 것 같기도 하고 대사용 대기시간은 솔직히 별 필요 없을 것 같고 올라간 거 맞냐 15%? 아 23 됐네 27이네 정말 양손이지 진정한 간지 이러니까 진짜 창병 느낌 난다 야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대박이다 이거 힘 올려주네? 가자! 공률 20% 내려가는 게 많이 내려가는 건지 그걸 모르겠다 이게 힘이지 따식 말이야 이게 파워 아니겠어? 뭐야 얘는 잡몹이었냐? 잘 가시고요 저승에서 무덤 수호하시고요 야 마음에 드는데? 이 우직함? 너무 화려하지도 않아서 무기가 한 손 들기도 예뻐 도끼 한번 들어보자 아 도끼는 살 좀 아닌 것 같다 도끼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창이 더 예쁘다 뭐야 너 잡몹이었니? 아 창이 더 예쁘다 저 딜 좀 꽂는데 야 이렇게 입고 때리니까 미쳤네 간지 아니 나 이거 휘두르는 게 좀 마음에 안 든다 좀 더 이제 내 무기가 돋보이는 게 필요한데 나는 번쩍번쩍거리고 있냐 얘네 유익한 전투가 되겠어 오 데미지가 보이니까 되게 좋다 오 야 이거 예쁜데? 디자인이 캐릭터가 역시 이런게 있어야지 뭐 나왔냐? 힘사에 활력에 금화 경험치 입어주고요 오! 아 좀 추하다 아 이건 좀 아닌데 역시 색깔 좀 세야지 아 근데 너무 야 너무 코트 같잖아
아, 저런 거 왜 만들었냐. 그래도 세니까 쓴다. 극한의 성능 중. 세 보이면, 세면은 구려도 쓴다. 아, 잠깐만. 이렇게 룩이 나오는구나. 오, 이렇게 가야겠다. 안 되겠다. 룩이지, 아무리 그래도. 아, 좀 센데. 아, 붉은색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나는, 상하게, 저는 이제, 트리드 게임 건방을, 이걸 맞아도 기절을 해, 그냥? 아, 이것도 맞으면 날아가네? 해보자. 이거, 괜찮은데. 이런 게 많이 쌓이면은 약간 튕기는데 유발되는데, 뭐 튕기진 않겠지? 근데 튕기면 안 되지. 아, 뭐야. 야식, 수호자녀가. 요즘 중갑인데 법사구나. 몇 발 쏘지도 못하는 거 보니까 법사여야지. 뭐냐, 이거. 공격속도! 야, 공격속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 손맛이 지금 무게감에서 좋긴 한데. 속도를 한번 해보죠. 아, 속도도 한번 써봐야죠. 여기까지 죽이고.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는. 한손 무기야? 됐네? DPS는 아까보다 훨씬 높죠? 오! 엄청 빨라! 빨라 마음에 들어 이거 조금 써야겠다. 아무리 내가 무식한 거 좋아해도 일단은 좀 세게 가겠습니다. 아, 룩이 마음에 드니까 상이 아니어도. 이거 재밌는데? 벌써 이 정도면 엄청 빠르게 나중에는. 아, 이거 기본들 거 쓰기 싫어. 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 아, 완전 마음에 들어. 완전 마음에 들어. 야, 이거 괜찮은데? 나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들어. 범위도 좀 차이가 있나 봅니다. 그 무기의 크기에 따라서 좀 멀리 안 박히는 것 같죠? 야, 이것도 빨라. 진노가 모자. 어쭈. 부가 스킬 쓸 필요가 없다 별로. 좋아. 1초에 3-4방 때려요. 그럼 조금 무게감 있게 밸런스 맞춰서 가야겠네요. 그러면 너무 좀. 예, 그러면 그거는 조금 너무 빠르면은 본 입장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손맛이 느껴지면 적당한 속도로. 양손 무기 빠르게 때리는 거는 기대된다. 도리야. 언젠가 그렇게 되는 날이 올 때까지. 다행이다. 이런 캐릭터는 캐릭터 마음에 안 들면은 좀 싫어지는데 마음에 드네. 마음에 드는 건지 캐릭터 게임 자체가 재밌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쭈. 야, 이걸 이렇게 때려? 육발 좀 쳐야겠어.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 도발. 좋구만. 11레벨이네요? 벌써 레벨업 했냐? 불꽃 휩쓸기. 오, 야, 불꽃 휩쓸기래. 뭐야, 이거 도리깨만 되는 거야? 제한 같은 거 없네? 오! 불타오릅니다. 아, 이건 조금 그런데. 써보자. 강타. 그냥 평타만 때리는 거 아니야? 적용 안 돼서. 근데 뭐, 색깔 같은 게 돼 있으니까. 뭐야. 평타야 이게? 궁거리가 됐잖아. 오, 주위의 적은 더 아프대. 신박하군요. 아, 불꽃 색깔 됐네요. 불꽃 색깔도 예쁘네요. 솔직히 전 색깔이 더 예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취향적으로는 좀. 때리는 게 약간 도리깨랑 별 상관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 나쁘지 않네요. 아, 너무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다. 때리는 거는. 이거는 조금 너무 이미지적으로. 개수가 높은 이걸로 가겠습니다. 기절도 있고요. 아, 저 근데 너무 양손 마음에 든다. 양손 무기 좀 좋은 것 좀 나왔으면 좋겠다. 빠른 것도 빠른 건데, 탁탁 치는 거를 한 손으로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역시 파워지. 전혀 기대 안 했는데 무게감이 좀 있네요.
오, 굉장히 괜찮네 사격감이. 아, 자세한 설명 기능 옵션도 있어요? 그렇군요. 일단은 저는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써보고 이건 쓸 기회가 많으니까 이따가 마음에 들면은 정하는 걸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드는 스킬 생기면은 구체적으로 읽어보는 걸로. 당장은 뭐 가성비를 굳이 안 따져도 다 세니까. 몇 층까지 있으려고 이렇게 다 비슷한 것만 나오냐? 아, 뭐야 쟤들은. 안 돼 쟤. 속도 확 올려주는 거 있으면 좋겠는데. 뭐야 얘는. 오, 우리 편인가 봐. 야, 뭐야? 빨개 벗고 다니네? 보다 아실 겁니다. 아, 장비가 따로 있구나. 빨개 벗고 있었어. 수두선 줄 알았네. 전사야, 전사, 전사. 오, 갑시다. 전사. 내가 더 멋있게 생겼구만. 전사는 자두색이네요. 자주색? 진한 자주색. 전사 이름이 그냥 전사야. 그냥 그런가 보다. 팔로워. 내가 구해줬는데. 저기 네 장비는 어딨어요? 그래서 뭐 가다보면 나오겠지 뭐. 이쪽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 여기 내가 열어줘야 되니? 오! 바꿔입었어. 잠깐만, 기사단의 전사야? 창 쓰는 애네? 한 손으로 쓴다 창을. 내 거 줄게, 내 거 줄게. 기다려봐. 내 거 창 주면 되겠다, 양손 창. 아, 니가 그거 잠깐만 어떻게 하는, 기사단으로 바뀌어 전사에서. 대화. 넌 불사신이야 쟤는? 진노가 더 필요해. 그락스! 그락스 기절되네? 감전이라는 거 쓰네요? 빠르다 빨러. 양손 안 돼요 쟤? 아, 그렇군요. 건방인가 보네 그러면은? 쌍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기사단원인데? 나는 애초에 그런 방패를 받을 만한 게 딱히 없다. 양손도 한 손에 방패 쓸 수 있으면은. 난 방패 있는 건 이런 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각자 이제 미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방패가 예쁘다. 큰 방패 들면은 컨트롤이 별로 필요 없는 게임은 방패 있는 게 좀 예쁘네. 역시 한 방 한 방 있는 컨트롤 게임은 손맛 때문에 방패를 드는데. 너 어떻게 단축키가 있는 건가요? 저는 기사단의 전사 코르마크. 꺼르크마크. 한 손 도끼 검 비수 철퇴요. 알겠습니다. 너의 단축키는 무엇이란 말이더냐. 정복자 게임 플레이. 잠깐만. 잠깐만. 근데 이거 편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수정자 메뉴가 이건가 보다. F네. 이거죠? 아니네? 일반. 이게 안 돼? 아, 대우 클릭하면 여는 건 아는데. 이걸로 해야지. 이걸 할게요. 여러분, 키를 알려줘요. 그걸 알려주지 말고. 어르고 달래야 돼. 아, 왜 F 안 되냐? 아직 안 되나 보다. G는 되는데 F 안 되는 거면 아직 안 되나 보네. 아직 내 소관이 아닌가 보네. 캐릭터 없고. 그런가 보다. 아. 왜 이렇게 빠르냐 갑자기? 차원의 속도. 뭐야, 거미줄이요? 아, 오늘 나 너무 기분이 좋고 먹먹한데?
여러분이 알려주기 전에 이미 내가 알아버렸죠? 이렇게 감이 좋습니다. 마법이 우리를 막는군요. 하지만 기사단의 의지가 더 강합니다. 여러분도 이걸 한 지 꽤 돼서 그런지 진행하다가 하나하나 기억나나 보다. 바로바로는 모르고. 내려와봐 빨리. 존다르. 존다르? 기사단원이었던 자네들. 근데 강령술사는 되게 미움받을 것 같은데 직업 때문에. 나중에 사서 해봐야겠어. 재밌을 것 같은데 강령술사 대화 같은 거. 그렇게 약하다 쟤. 딱 대라 이 말이야. 뭐 벌써 죽었어? 차 맞으니까 착해졌죠? 용서 안 해줬고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골왕과 싸우러 가신다니 돕고 싶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사단의 신성한 고서를 찾으면 제가 갚겠습니다. 자카롬교를 구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니랍니다. 하죠, 좋습니다. 그럼 해골왕 자카롬교 갑시다. 어허, 모험을 하시겠습니까? 오, 선택도 있네요. 한 손무기와 방패를 사용한 용맹한 근... 다 나오네. 이런 거 안 알려줘도 됩니다, 여러분.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걸 알려주지 말라고요. 이렇게 하나하나도 이제 봐가면서 해야지. 미리 알려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안 나오는 거만 알려주면 돼요. 근처에 있는 적을 도발합니다. 오, 이런 것도 있어. 이건 필요 없죠? 이게 좋겠다? 나는 어차피 몸 하면서 싸우는 캐릭터니까. 맞으면 진노가 차니까. 이걸 쓰면은. 생명력이 지속적으로 회복됩니다. 이동속도 감소한다.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걸로 하자. 제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맞들러 올 거 아니야 어차피. 이렇게네. 한손무기네. 쇠네. 나 장화가 처음으로 나왔구나. 어깨도 없네 내가 지금. 이게 힘이네요. 데미지 31. 데미지 올라갈 만한 거 없냐? 당신 고향에선 죄인을 어떻게 처단합니까? 성전사에겐 고향이 없음. 성전사에겐 고향이 없어. 법이 아니라 이념이죠. 데미지 올라가는 갑파 있지 않았나? 내가 너무 구리다 그런 거 어디 갔지? 그게 나을 겁니다. 경치 주니까 이걸로 가져가죠. 괜찮은 거 같네요. 구려 구려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이제 묶이면 좋겠니? 내가 이걸 주고 양손을 껴야겠다. 간지가 나니까. 잠깐만. 아이 천부의 이유. 간지 나게. 야 뭐야 풀 때문에 그런가? 그렇죠. 너 DPS가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아 이거 안되겠다. 가자 이걸로. 좀 많이 세네. 43이네. 아 이거 안되겠구만. 이걸 주면 되겠구나. 아 이게 수용자 메뉴 이렇게 F로. 바로 이겁니다. 방패는 그냥 니꺼 들어라. 근데 낫겠지? 너도 이런 게 있구나. 너도 목은 보호해야 되나 보다. 가죠. 그럼 집에 갔다 올까? 좀 갈고 오죠. 이제 보스인 것 같으니까 지금 가진 시점에 장비 중에 가장 좋은 것들로 했습니다. 분해나 하자. 다른 거는 갖다 버려야겠어. 안 되는 거는 판매를 하던가. 제 물건을 몇 점 파냈는데 한번 보겠소? 이거 좀 사가세요. 아 이렇게 파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45,000원 됐네. 아 쇼핑 좀 하고 싶은데 마땅히 할 게 없다. 아 이러면 안 되지. 좀 마음에 드는 걸 좀 팔아보라 이 말이야.
남의 거 좀 팔지 말고 악마 사냥꾼 부두술사. 부두술사도 옷이 이렇게 있군요. 아, 가면이 있구나. 공속 증가, 힘 증가. 근데 지금 끼고 있는 괜찮은 것 같은데 꽤? 다 힘 붙어있고 힘이 좋겠지 뭐. 아, 바지가 좀 문제네. 바지가 마음에 안 드네.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지능 증가. 아, 나 힘 증가하는 거 내가 그냥 센 게 낫겠지. 그냥 가자. 어우 야, 화끈한데 아주? 방패도 있네? 야, 방패면 하나 막는구나. 이렇게 제한을 해놨네. 그치, 이런 게 낫지. 너무 많이 막으면 짜증나지. 벌써 죽었어? 뭐야 이거는. 아, 꼬꼬마들이네. 그 2에 나오는 벌써 이렇게 종류가 많이 풀리면 나중에 뭐 나오려고 그러냐? 완전 새로운 것들만 나오려나? 아드루스가 틀림없다. 그저만 폐하께 가난할 수 있었으니 색깔 노리면 안 했으면 좋겠어. 색깔 바꿔서 비슷한 거 또 나오고. 서부 원정지에 공격이 임박했다는 의구심을 불어넣었으리라. 대주교와 맞설 수 없었던 고문들은 덩빈 머리를 끌어 죽음만 기다리는 전쟁터로 신봉자의 승리를 내보냈다. 야, 힘 쉽고. 아, 이거 좀 잡아줘. 나 막고 있잖아. 오, 그냥 더 좋네. 어, 내 이제 원래 이제, 야 뭐야? 잠깐만, 성전사 전용이구나. 아, 필요가 없는 방패네 그럼 나한테 지금은. 야, 방패 예쁘다. 색깔이 어울린다. 이렇게 입으니까 또 예쁘네 나는. 그리고 붉은색이 더 예뻤어. 오 예. 마음에 드는데? 성기사 멋있는데? 아, 성전사지? 자꾸 기사되네. 아, 성기사나 전사나 말 안 타고 다니니까 전사가 맞는 거 아니야? 너무 약하다 야. 스킬이 없는 거야?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아, 나름, 아, 괜찮은 건가 나름? 내 3분의 1 정도인데 데미지가? 데미지 나오나요? DPS 나오니? 아, 나오네. 3분의 1까지는 아니구나. 절반 이하네 그래도. 아, 씨. 자식 이거. 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야. 스킬 능력이 내가 써있는 것보다 더 강한 거였어. 이제 죽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아, 내가 죽으면 알겠구나. 어, 뭐야, 왜 자꾸 점프하는 게 끌려가서 점프하는 건가? 야, 너 괜찮냐? 너무 무식하게 잘못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잘못이지 않아도 돼. 좀 죽어주고 그래야지 보는 맛이 있지. 그냥 불사진 하나 끼고 하는 거 같잖아 이러니까. 방패도 구린 게. 전용 방패 좀 사줘야겠어. 약간 마음에 들어. 다음 동료 나오기 전까지 아주 예쁘게 써서 방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동료기 때문에 12레벨. 나 레벨업해서 뭐가 생겼었지. 축복받은 망치. 오! 그거 아니야? 햄딘. 아, 이거 괜찮다. 어, 괜찮네. 아, 너무 이게 이펙트가 예쁘긴 한데 그래도. 넌 뭐 없냐? 없진. 군 맞을 줄 있네. 기사가 되는 거네. 다음 레벨이었구만. 망치를 던집니다. 뭐 이렇게 다 던지는 게 맞냐? 붙어서 싸워야지. 성전사면은 방패까지 들고 옷도 두꺼운 게. 돌려라! 망치를 돌려라! 오, 난 역시 질드인 좋아. 화끈하게 때리고 싶다.
조롱 빼고 철갑을 쓸 수 있어요. 그게 뭔가요? 조롱을 빼고 철갑을? 아, 별로 좋은 게 안 나왔네? 조롱 빼고 철갑이요? 아, 여기다 철갑을 넣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아, 이거를 하면 되나? 옵션에 스킬 자유지정 여기 이게 이 옵션이 아닌가? 아, 게임 되게 불편하게 만들었네. 조롱 일단 이대로 가죠. 뭐 딱히 뭐 조롱이 뭐 있어도 좋을 것 같기도 하니까 나중에 바꾸지. 왜 이렇게 데미지 세냐? 망치? 150이 들어가네? 휘두르는 게 150인데 이건 여러 번 맞는 건데 되게 좋네. 두 번, 세 번은 맞겠는데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치면은 일단은 진노가 10이 들어가니까 가성비적으로 보면 6배는 데미지는 거의 투르로 들어간다고 치면은 물론 속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갈 것 같진 않은데 되게 좋네. 저런 게 있어줘야지 뽕맛이 있지. 좋아 좋아. 우리 기사는 15레벨이야? 와, 기절 있네? 일격으로 할래. 역시 존재감 뿜뿜하려면은 센 게 낫겠죠? 내가 어그로 끌 거기 때문에 내가 간신병자기 때문에 쟤는 강력한 데미지를 주겠습니다. 니꺼 나왔다. 양손곤봉 데미지 몇이야? 아이씨 개구려. 활력! 뭐 이거라도 가져가라. 훌륭한 결정입니다. 방패가 두꺼워졌죠. 예쁜데 이거 아주 좋은데 마음에 드는데 갑바도 좀 예쁘게 바꿔주면 좋겠다. 야, 강하다. 짧은 칼 나왔다. 검증된 달물꿀. 짧은 칼 뭐야? 짧은 칼 먹었다며. 저게 와, 남의 직업권은 왜 나오는 거야 대체? 내 것만 나오란 말이야. 아 참. 그리고 약간 좀 처지네 게임 템포가 세긴 한데. 보스전 때 쓰면 세겠다. 지금은 이거 충분한 것 같고. 법사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가죽 머리띠 활력 이제 이대로 가죠? 왜 이렇게 세지? 박치가 되게 약하다. 떨어져. 그렇지. 죽었네 그냥? 저렇게 죽으면 파멸. 행복하는 게 좋을. 야, 잡몹 처리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잡몹 처리는 수리가 낫겠다. 방패도 괜찮을 것 같아. 방패 한번 써보고 너무 안 썼으니까 3탄으로 갑니다. 배기는 난 배기가 마음에 드네요. 약간 배기는 약간 손맛이 좋네. 여러 명 맞기도 하고 기절 들어가는 게 마음에 드네. 역시 기절이 짱이지. 보스는 기절 면역 같은 거 당연히 있겠지 뭐. 이놈의 게임 맥락은 다 똑같지 뭐. 설바지 나왔네? 아 근데 이거 좀 직선이라 그런가? 역시 휩쓸기인가? 아, 야 힘 올라가네. 좋아요. 바지가 튼튼해졌죠? 천 같은 거에서 그래. 아 그리고 이건 이제 네이버 TV에도 올라가기 때문에 네이버 TV 유튜브로 봐주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이제 모바일 게임이라던가 새로 게임들이 있으면은 여러 개를 하기 때문에 혹시 들어오셔서 시간 때우실 때 보시면은 남들이 안 한 기상천외한 게임들 예를 들면 스팀 별점 스팀에서 이제 평가 가장 안 좋은 게임이라던가 이상한 게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심심풀이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온갖 기괴한 버그가 있는 게임이라던가. 보스는 저항이 이제 퍼센트로 높다? 아 그렇군요. 어, 되게 재밌네. 솔직히 지금 하는 거라고는 이 이상한 지하 던전한테 와서 계속 도와드리기만 하는데 마음에 드는데 게임? 다른 직업도 빨리 해봐야겠어. 강력술사 사야겠다. 근데 거기 통합이 안 돼있다니 이거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냐 게임이. 통합으로 해서 패키지로 팔지. 어차피 가격도 차이 안 날 거 아니야. 그렇게 해도. 어우 역시 화끈해. 어둠의 마법이 남아있어. 여기는 수호자가 이걸 하는구나. 야, 왜 이렇게 멋있게 생겼냐 얘. 젊은 혈기인데 강해야지. 여기군요. 어, 여기가 묘실이래요? 해골왕의 묘실 찾기. 아, 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뭔 놈의 묘실이 이렇게 많어. 25% 겸치 금방금방 올라간다. 레오리게 검. 그분에게서 떨어져라. 이것은 내가 전할. 썸네일을 찍겠다. 아. 죽음으로 광기를 벗고 안식을 찾. 아 이거 캐논상도 찍을 수 있네. 어, 역시 베데스다 게임. 칸두라스의 군대는 죽어서도 자기 왕을 섬기리라. 네 놈은 그리야 안 할지라도. 아 잠깐만 이상 켰어. 벌써 이제 6시에 제가 켰죠? 어, 잠깐만요. 제 채널 좀 들어가 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화면을 내리면은 갑자기 렉이 걸리네. 버벅이네 막. 여러분들의 좋아요 맛있게 받아먹고 있습니다. 아, 입에 제 목소리가 두 개 나온 건 제가 채널 들어가서기 때문에. 이거가 이제 유튜브 TV가 써있기로는 8시간까지 영상이 올라간다고 써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저번에 이제 폴아웃 로봇 만들기 한 영상이 안 올라가서 시간을 좀 보고. 우리 지금 아직 2시간도 안 됐구나. 그래 한 3시간? 2시간? 2시간 조금 넘게 해서 좀 끊어서 두 번으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바로. 어 책 있네? 다 일부야 무슨. 실은 좀 실망스럽다. 왜 떨어진 데다? 음성은 올리겠습니다. 농나들과 무너진 고대 수도원뿐이라 칸두라스의 왕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다. 어째서 라자루스가 우리 권세를 아 목소리 멋있다. 새로운 터전으로 이곳을 강력히 주장했는지 짐작조차 하지 않. 어? 감히 내 무덤으로 산 것이 어디를 가져오다니. 우리가 뭉개주겠다 이 지옥의 자식아! 뭐에 맞고 있는 거냐? 아 부수는 거야? 부숴. 어 튼튼하네. 너 되게 못 싸운다 야. 좀 힘 좀 내봐. 아 쟤 왜 이렇게 못 싸워. 저러니까 빨개 벗겨서 묶여있는 거 아니야 잠옷들한테. 아 진짜 이거 안되겠구만. 여긴가 보죠? 여기 정면이구나. 아, 문 열라니까 죽여버렸는데. 강하구만. 쭉쭉 갑시다. 어 막혀있네? 아 갑시다! 해고랑의 묘실을. 이 주만 상태로 보면은 넌 이미 패배한 셈이야. 생긴 거랑 다르게 약간 목소리가 좀 뭐야. 아 무슨 좁은 데서 막아놓냐. 아 이거는 그 직선 날아가는 게 낫겠다. 왜 이렇게 세냐.
14원 놓칠 수 없지. 아, 단지만 보면 다 깨버리고 싶어. 일어나. 뭐야? 아, 머리에 씌워야지 이게 이제 몸이 되면 싸우는구나. 마티를 한번 갈까? 실명 걸면 어차피 나 못 볼 거 아니야. 실명은 확정인 거죠? 아마 뭐 써봐야겠지 뭐. 아, 일어나봐. 아, 어디다 쏜 거야? 아, 내 마우스 방향이지. 아, 이거는 보스전이니까 이걸로 해야겠다. 아, 지금 전투 중으로 되는구나. 제가 나오는 시점에서 그냥 아예. 아, 망치로 하고 싶었는데. 아, 못 보네. 진노가 아, 되게 좋다 이거. 팀 게임 하면 되게 세겠다 이거. 달지도 않아? 망치까지 갈 것도 없다. 아, 안 되게. 너무. 정막한 방에 들어가기. 어, 투구가 색깔이 주황색이야. 잠깐만요. 먹고요. 오, 투구 좀 보자. 투구는 물음표네. 어, 야, 투구 생긴 것 좀 보소. 감별되지 않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어, 전설 투구래요. 반지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나왔죠. 힘 14 올려주고요. 데미지에 적중당 체력이 이제 회복되는 거 경험치까지 잘 나온 것 같은데. 나한테 거릴 타산이 없는데? 양손검이다. 지금 60일이야 데미지? 아, 양손무기 쓸만한 게 없네. 양손무기를 한 손에 쥐고 싸우면은 어떤 모션이 나올지 보고 싶다. 어야 이거 뭐야, 있었었어? 자, 일단 이거 먼저. 아, 이번에 생겼네 레벨업 하면서. 이거 군마가 생겼군요. 그 외엔 없죠. 일단 방패를 들어봐. 궁금해. 아, 때리는 것까지 보고 싶은데. 어, 마음에 드는데? 멋있는데 아주. 플랑베르 주네. 적막한 방. 방에 있는 이방인과 대화하시오. 데미지 그래도 꽤 세죠? 40일이면은 적당한 것 같다. 어디 보자. 망치맨. 아, 망치는 좀 그런가? 안 어울리나? 아, 근데 이것도 안 어울리는데. 방패하기 차라리 예쁘겠지 뭐. 간지에 살고 간지에 죽는다. 군만한 떡으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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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별이 떨어진 자리. 아, 이동기네 그냥. 이방인. 아, 잠깐만. 아,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화면 안 돌아가냐? 아, 아, 너무하네 진짜. 게임 수준 진짜. 별똥별이 인간이었다니 흥미롭군. 전 하늘에서 떨어지던 기억이 납니다. 적어도 몇 층 높이에서는 떨어졌겠죠. 전 적이 아님. 제 기억에는 아, 맞습니다. 전 위험을 날리러 왔습니다. 어둠이, 어둠이 다가옵니다. 반드시 기억이 안 납니다. 진정한 저를 따라오십시오. 어, 저 구해주죠. 혼자 잘 오는데? 아, 어차피 포털 타고 갈 거구나. 내가 구해주고 뭐고 할 게 아니네. 가자. 오, 애니메이션. 떨어진 별은 사람이었다. 그저 인간이었다. 얼마나 세게 떨어졌길래 저 지하 몇 층까지 떨어졌냐. 나의 성전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 그를 케인에게 데려가야겠다. 그러면 알지도 모른다. 야, 너무 멋있다. 양손검 한 손으로 드니까. 케인, 떨어진 별을 만나보시죠. 아, 나 그거 안 봤네 거군요.
살아남는 인간은 없네. 자, 이거 보고요. 자네는 누군가? 아, 안녕하세요. 스카이림 보시는 분이군요. 중대한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곧 닥칠 파멸로부터 우리를 구해낼 유일한 방법이 그 소식일지도 모르네. 어, 이거가 봐주는구나. 아, 이렇게 해주네. 야, 이거 너무 철퇴가 세다. 이거 뭐야? 27! 활력과 생명력, 그리고 아이세의 보습기운 효과가 85% 증가한다. 오! 보석을 끼워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끼는 것만으로 데미지가 증가하는. 보자. 아, 왕관이네. 아, 야, 이거 좀 룩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아! 풀플레이터가 진짜 마음에 드는데. 아, 일단 이거 갖고 갑니다. 그리고 스킬을 하나 보죠. 초당 생명력 회복량이 증가합니다. 물리 피해를 제외한 모든 받는 피해가 감소합니다. 라고 합니다. 난 데미지가 좋아. 다음 건 뭐냐?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어, 불사. 아, 이게 들어가는 게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구나. 오, 괜찮아 보이네. 자, 그래서 케인 뭐 할 말 있나? 기억나는 걸 말해보게, 이방인이여. 난 나치. 말 타는 건 마음에 안 든다. 불, 강력한 힘을 지닌 검. 그 검은 제 일부였습니다. 제가 떨어질 때 셋으로 조각났습니다. 조각을 셋 다 찾아야겠군. 검을 복구하면 자네 기억도 전부 돌아오리라 믿네. 염소 인간이 벌판에서 미쳐 날뛴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 혹시 그 검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군. 어, 여보, 바로 그거. 이방인 때문에 죽은 자들이 깨어났던 것처럼 검 조각 때문에 염소 인간들이 미쳐버린 게지. 염소 인간은 굳이 검 때문이 아니라도 모두 미쳤습니다. 어쨌든 벌판을 뒤져보겠습니다. 천물을 방들여서 방음 장비가 다 터질 뻔했네. 아, 큰일 날 뻔했네. 고난의 벌판으로 가시오. 가죠. 아저씨는 안 와요? 하긴 아저씨가 모릅니까. 여기서 기억이나 찾으시고요. 아, 딱 알려주네. 2시간 17분 지났대요. 한번 그 말이 진실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난 그렇게 한 기억이 없거든요? 어, 나는 게임 키자마자 방송을 켰기 때문에 분명 2시간 17분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게임 플레이 타임을 펌핑하고 있어.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아직 2시간도 안 됐어. 사기꾼이네 이 게임 이거. 일단은 때려보고 싶기 때문에 빨리 가도록 하지. 양손 무기로. 아, 굿 맞을 줄 별로 내 취향이 아니야. 아, 그거 해야겠다. 그거 그냥 평타 때리는 게 나 마음에 든다. 그거 옵션에 들어가서 이건가? 이거 할래. 이름 표시 이름 필요 없어. 내 생명이 필요 없죠?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도움발은 켜야지. 아이템 자동착용. 아, 저런 거 하면 안 돼. 자유배치 뭐 이거네요? 동영상 자동으로 건너뛰기. 아, 절대 하면 안 되죠. 등급 아이콘. 오, 이 정도면 되겠네? 하, 저런 것도 있구나. 키 지정. 이 정도 되겠다? 자, 그럼, 어. 어느새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이렇게 멋있어 보이셨어요? 어우, 야, 있어 보인다, 야. 나 한 번 더 잡고 싶다, 레오릭. 어, 아, 이렇게 되는군요. 마음에 들어.
바로 가기 좀 그런데 나 다시 잡고 싶은데 나이도 좀 올려서 한번 잡아볼까? 그래도 이제 왕인데 한번 고수로 잡아보겠습니다. 잠깐 손 좀 씻고 올게요. 아이고 근데 나 다시 걸어가야 되나? 아니겠지? 아, 이렇게 뒤로 가면은 뒤에서 부시지 않을까? 뒤에서 만나지 않을까? 다시 가면 여기서 맵이 지금 사라졌었잖아요 표시가. 뒤에서 딱 마주쳐 싸우게 된다던가. 어, 아니구나. 아 이거 문이 그냥 열려버리네. 아, 다 레오릭이랑 싸우러 온 겁니다. 아, 좀 그렇네. 퀘스트를 다시 지정해야 싸울 수 있나? 어디 보자.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 덮어줘도 상관없겠지 뭐. 왠지 파밍이 하고 싶어서. 너무 난이도 낮춰놔서 지금 경험치도 별로 안 들어올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부터 가면 되네. 갑시다. 아까랑 길 배치가 같을라나? 랜덤이겠지? 생긴 게 마음에 안 드는군요. 아 이렇게 때리는구나. 아, 데미지 왜 이렇게 센 것 같지? 300이 들어가냐? 진노가 부족해. 어우 야 얼마 더 들어가지 그러면은? 어, 확실히 많이 들어가네. 엄청 많이 들어가네. 너무 무리수였나? 그렇게 안다네 이 새끼들 이거. 아이템 좀 너가 싸우고 있어. 스킬 바꿔야 돼. 기사 너 아 잠깐만 기사가 어 뭐야 잘 줘 아이템을 당황스럽게. 어 데미지 세다. 밀치는 거 세네. 근데 이제는 망치를 돌려야겠다. 망치는 게 더 세겠지. 이게 도발이 없으니까 도망가서 좀 거슬리네요. 잡고 올려다가 다 잡아야 되니. 어디 보자. 이제 망치 돌리고 열성. 어 뭔가 데미지 괜찮은데. 즐거. 오 공격속도 업. 경험치 많이 주는 느낌 모르겠다. 두 배인데 경험치 뭔가 감이 안 와. 그래 갑시다. 이렇게 캐스트를 뒤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신박하다. 근데 게임이
여기는 구간이 확정이구나. 아, 그래서 뜨는 거구나. 2층 수용자가 우리 편이 되는 그 구간이네. 야 이거 걸고 돌리면 되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야 이거 편하구만. 근데 중간 너무 체력 안 난다. 굳이 토발 안 걸어도 되겠다. 아까가 중간으로 돌아간 다음에 내려갔었나? 그 식으로 한번 가보죠. 길이 있는 거냐? 야, 전기 괜찮네. 전기 이어지는 것 봐라. 즐거웠다. 반짝이는 괴짜. 야, 뭐야? 아, 이건 괜찮은 짓을 하다니. 오우, 야, 힘드네. 오우, 야. 영웅을 짓이기는 라시코브스키. 러시아인인가? 자, 잡았는데, 뭐 주나? 얘네를 잡아야 되나? 젠되는 거를? 무슨 순환이야? 좋아. 오, 14레벨이다. 오, 근데 뭔가 내가 낄 게 안 나온 것 같은데? 반지 나왔으니까 뭐. 힘 19. 오, 우리 팔로워. 바다가. 좋은 생각입니다. 이거를 내가 성전사만 써야 되는구나. 번개 기술로 주는 피해 증가. 그리고 번개 데미지 증가. 잠깐 마땅한 게 없네? 힘 증가. 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세고 있었는데 어디까지 샜는지 잊었습니다. 대사 깨알같이 깨알같이 멍청한 거 봐라 대사. 야 이렇게 많이 생겼어. 용기의 율법. 오, 자신과 아군의 공격속도 크게 증가한다. 오, 그러하다. 가시 피해를 추가로 준다. 튕겨냄 데미지를 준다. 다른 거 있냐? 아, 이걸로 이렇게 한번 가보자. 모처럼이니까. 이동합시다. 아, 데미지 너무 낮은 것 같은데? 100이든 100몇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새로운 기술도 써봐야죠. 가시도 이펙트가 바뀌었을라나? 아무것도 없어 여기. 뭐야. 안 바뀐 것 같은데? 공속! 얼마나 올라간 거야? 아, 망치는 약간 별로다, 망치는. 나도 센 것 같긴 한데. 넣는 게 쉽지 않네. 들어가는 게. 이놈의 묘실은 어디다 박아놨길래 이렇게 안 기어나와. 오, 튼튼하구만. 원정지에서 끔찍한 패배를 하고 돌아왔을 때 친애하는 폐하께서는 모든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셨다.
3부가 있었구만. 어떻게 3부부터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40분 줘봐. 그분의 몸에 칼을 꽂았다. 레오릭은 크고 얌전하니까 잘 맞겠지 던지면? 벌레가 안 나오고 여기 마귀가 나온다. 뭐야? 이 녀석 뭐야? 어, 실명 면역이래. 아,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아, 뭐, 돈밖에 안 주는데, 이렇게. 어딨어? 어딜 가? 어, 망치 맞으라, 이 말이야. 망치 좀 맞아줘, 제발. 도망가지 말고. 너무 귀찮게 해, 나를. 그러면 DPS 얼마 올라가는지 체크 좀 해봐야겠다. 오, 창 나왔다. 마음에 드는데. 지금이 93이고 98이야? 뭐 올라갔어 데미지? 이거밖에 안 올라가냐? 아, 지속으로 올라가 있구나 지금. 다 이걸 빼면은 그럼 다른 게 올라간다는 거네? 새로운 것부터. 활력과 힘 53 올라가? 힘이 53 올라가는데 더 약하단 말이야? 몸 바꿔줘. 훌륭합니다. 올라간 거지? 올라간 거야 뭐야? 훌륭한 결정입니다. 올라가네요. 뭔가 창 먹지 않았나요? 큰 거? 창을 본 거 같은데. 95고. 아, 양손이네? 아, 양손이었어? 56. 오, 이렇게 보니까 되게 크다. 써보자. 마지막으로 폐하께 명예를 남겨드리려 애썼던 탓에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사는 신세가 되었다. 시신을 묘실에 안치했을 때 폐하는 해골낙마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보라시와 다른 기사들은 바로 쓰러졌지만 난 계속 살아. 라크다는 여기서 레오릭 찌른 녀석인가 보구나. 이제 눈치챘어. 이제 와서 눈치챘어. 그렇네. 다시 보자. 원래 엄청난 충신인데 왕관은 내가 쓰고 있다. 부디 나 내 죽음으로 광기를 받고 안식을 찾으시기를. 부하들 허접해 보이지? 칸두라스의 군단은 죽어서도 자기 왕을 섬기리라. 니놈은 그리야 안 할지라도. 아, 근데 양손이가 올려도 별로 세지도 않아. 내 무덤으로 산 것이 어디를 가져오다니. 돌리고 있어야겠다. 네가 뭉개주겠다 이 지옥의 자식아. 진로가 부족해. 뭐야? 어, 다 깨져서 한꺼번에. 대박. 어, 데미지가 세긴 세네. 조금 새로운 기술 정의. 와, 양손자리 때려서 그런지 보는 맛은 있다. 어? 기사는 레벨업해서 스킬을 쓸 수 있네? 맹습. 맹습.
다운 중이 안 되는 건가? 제 힘이 늘었습니다. 저게 맹수인가 보다. 160 들어가네 한 번에. 괜찮게 들어간다. 오, 기절 확정이야. 정의 망치를 던집니다. 버릇없게 망치를 던져. 열성이 세죠 아무리 그래도. 이걸로 가야겠다. 데미지도 착실하게 늘고 있어 조금씩. 어, 은근히 딜 세네. 은근히 딜 세네. 원거리 됐잖아. 적은들을 숨기는 창백한 아기기. 이제 우리의 보금자리가 된 저택을 덮쳤다. 저 자막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새로운 집에서 잘 지내는 것 같다. 내가 괴로운 건 안순이 최근에 기후가 바뀌면서 기분이 불안정해진 탓인지도 모르겠다. 아, 레오릭이네. 드디어 레오릭을 잡고 입으로 넘어가죠. 이제 봤으니까. 오, 데미지가 아주 끝내주는구나. 쐐기창. 어? 어? 잠깐만. 130인데? 아 근데 아 지금 그걸 못 찍는 게 좀 흠인데. 아 잠깐만요. 나가자 야. 아 130인데 130으로 싸울 수 있는데 지금 조정이 안 되잖아. 여기 그냥 아예 안 돼. 이벤트 봐버리면은 이제 130으로 보고 싶은 이 마음 막을 수가 없다. 가자 130. 지속 능력이 소용이 없어졌어. 하지만 130이라면 참고로 마구마구 때려주마. 지금 한손 지속이라서 방패를 못 듭니다. 오, 데미지 좀 봐라. 어, 잠깐만. 방패가 없어서 스킬을 못 쓰는구나. 어쩔 수가 없구만, 그럼. 어딨으니 어딨느냐. 오, 데미 좀 봐. 아직 끝내줘. 기다려야. 진로가 부족해. 오, 데미지 좋구만. 아예 꼼짝도 못 하는데 근데 너무. 아, 스킬 시연 중에는 되게 되는구나 어느 정도. 별로 안 아프다. 진노가. 어, 데미 천식 바퀴를 두 번 때렸는데 살짝. 귀찮게 뒤에서 알짱거려. 아, 너 실명 걸린 거야? 어쭈, 잘 기절 잘 저항해 아주. 아유, 뭐 철을 이걸 쓸 것도 없어 보호를. 기다려야. 어, 데미 세다. 오라 이 말이야.
범람. 범람이 뭘까요? 별로. 지능 엄청 올라간다. 드디어 양손으로 바꿀 수 있는 건가. 아이템 뭐야 이거? 10이야? 그리고 레벨업은 딱히 없었고요. 괜찮다 이거. 마음에 든다. 천부의 힘 갑시다. 잠깐만요. 지금 데미지가 더 세면 좋겠어. 84. 왜 84밖에 안 돼? 96이죠. 천부의 힘을 가면은 낫겠지? 빨리 적응돼. 어, 112? 아우, 괜찮네? 야, 속도 차이가 35% 차이 나는데 이 정도야? 아니, 데미지지? 데미지 20% 감소에 속도 15%인데. 야, 마음에 든다. 이걸로 갖다 박으면 되게 세겠다. 방패 가격 가면. 기면, 창이 세졌는데 방패가 세지는 기면 현상. 내 취향이야. 가자, 이방인! 아주 마음에 들어. 그리고 상세 설정도 켜야겠네요. 어디죠? 그것도 어떻게 켜는 거죠? 상세 설정 보는 거? 스킬 상세 설정? 설정. 아, 이거구나. 자. 오, 이거 보니까 난 낫네. 난 역시 이런 게 나와야지. 230%나 되는구나, 저게. 어? 이게 더 세? 배위 계수가 더 좋다 그러지 않았나요? 이거 잘못 나온 거겠지. 이거는 뭐 단일 피해라서 그런 거겠지? 어, 훨씬 세네? 어, 일단 됐고요. 두 번째 보조 기술. 700%, 480%, 320%. 한 번에 하나. 좋아. 한 번에 하나씩 하죠. 스킬 개수가 높아서 CC가 잘 먹어요. 그래요? 방패에서 빛이나 전방에 눈을 멀게 합니다. 아, 50% 흡수야? 나는 뭐 다 막아준다고? 15% 상승하는구나. 한 번에 하나 율법한데. 이거는 근데 뭔지는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 회복량도 있네. 기절한다. 피해 증가한다. 진노 감소한다. 어, 그렇구만. 아, 여기다 왜 했어, 야! 아, 이거 하고. 너는 방패하자. 딜로 갑시다, 우리. 트로 딜로다가. 케인, 떨어진 별을 맞고. 그런 건 쭉 가죠. 기억나는 걸 잡을만 한데 그냥 고수로 가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그런 것도 별로 없네 이제는. 벌판으로 가죠. 고난의 벌판으로 가세요. 너 혹시 무기 같은 거 만들 수 있니? 나는 양손 도끼가 갖고 싶은데. 도금도 나쁘지 않고. 벌써 15레벨이구나. 네 가지 속성을 준다네. 어? 만들 수 있어? 지금 레벨 몇이죠? 15레벨이죠? 그냥 만들면 되겠네 저거. 어디 해봅시다. 양손 강력한 걸로 갑시다. 제작해. 오, 마음에 들어. 데미지 162야 20% 감소했는데. 대박. 개맘에 들어.
아, 가라 엎으라 이 말이야. 뭐야 이거. 아니야. 저렇게 주는구나. 요즘 더 많았냐 가보잖아. 허리띠구만. 케인 좋은 거 좀 주자. 그렇지. 금화 증가도 있어. 별이 별게 다 있네요. 171 데미지 엄청 세. 두 배 됐어. 자 갑시다. 양손검이라 이 말이야. 버림받은 자의 묘지. 캬, 세 보이는데 커서 그런지. 이 정도 크기면 옷이 예쁜 것 같다. 427? 내 한손 무기는 제주고 난 양손 쓰는 걸로. 야 이런 걸 들고 싸운단 말이야 한손으로. 마음에 들어. 여기에 검이 있다면 찾아낼 겁니다. 한손 양손 신경 안 쓰고 막 하면 되겠다. 야 데미지 좀 보소. 내가 스킬로 데미지를 넣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거 하는 게 낫겠다? 아 야 뭐야 이 돼지는. 죽고 싶나. 죽고 싶나 돼지. 데미지 천 데미지라 이 말이야. 하나씩 잡는 것도 약간 손맛이 있네. 이 우직함.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카즈라의 속을 찾기. 뭐하는 눈이냐. 세이야기. 카즈라 일명 염소 인간이 아? 비제레이의 손에 타락하기 전에. 오, 야 데미지 왜 이렇게 세. 이거 한 마리만 맞는 거 아니었어? 오랫동안 이 생물은 미련하고 무기력한 존재였다. 와 너무 마음에 든다. 내 창이야 완전. 카즈라가 데미지 센 것 봐. 소식이 도처에서 들려오고. 이렇게 손맛이 나는 게임이었단 말이야. 나는 맨날 그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바코드 막 찍히면서 데미지 이런 거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런 재미가 있네. 이거는 길게 할 필요 없이 스토리만 보고 적으면 되겠다 이 게임. 다른 캐릭터도 한번 해보고. 재밌을 것 같아. 바바리안도 재밌을 것 같아. 손맛이 너무 좋다. 오, 아. 뭐야 아 얘였어? 기절 안 한다 건방지게. 승리의 곡선. 화리군요. 아 마음에 들어. 양손 콤보 데미지 체크 엄청 심하다. 근데 극대화 데미지 같은 걸로 해야겠다. 율법 저거는 있으면은. 쭉 가죠. 아 손맛. 아 안 켜져 있어요 지금? 쉬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디였지? 까먹었었나 보네요. 어 근데 이게 더 괜찮겠다. 네 여러 마리 맞는 게 되게 낫네요 의외로. 나는 하나만 하려고 그랬는데 데미지만 상승하는. 데미지 상승이 안 하니까 기절만 하니까. 저 뒤에 데미지까지 맞아주면 좋을 텐데. 레벨업 했다. 새로운 거 생겼네요? 어, 조롱도 새로운 게 있어. 회복량 증가야? 어, 내 취향 아니야? 이번에 회복을 이번에 넣겠습니다. 이번에 회복을 넣을게요. 한번 써봐야죠. 이미지가 멋지긴 한데, 새로운 거 써봐야 되니까. 하! 데미지 이거 어떡할 거야? 뽕맛 좋아서 이거. 다음 고객님. 오래된 방앗간. 아 너무 재밌는데? 이건 아직 아닌 거 보구나. 아직 내가 저기 나설 때가. 아 예, 화면. 아씨. 잠깐만요. 화면은 방송 송출하면은 조정을 해놔서. 아 잠깐만 나 이거 안 끊었구나 방송을. 방송 끊고 가죠. 내가 걔 죽이고 끊는다 그랬는데 안 끊었기 때문에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끊고요.